뭐야 이거? 뭐야? 아 미안 나 시키는 줄 알았는데 보소매 다리 갖고 갔어. 자동 낚싯대 없나?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안 건져질라나요? 진짜 그냥 틸다는 아까 운이었을까? 어? 다른 애 이제 거머지로 그니까 어? 아니 다른 찌를 낚았다. 나 왜 두 개냐? 너무 추워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해야 되나? 1등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원래 틀다가 고기만 건졌어도 1등이었는데 하띠야 너 꽃도 다시 던져야 될 듯? 응 맞아. 응. 너 뭐해? 뭐야 걸렸네. 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한 거 아니야? 누구 거랑, 뭐야? 누구 거랑 걸린 거예요? 그니까 뭘 건진 거임? 뭐야? 낚은 거야 이거 걸린 거. 그 정도면 낚은 거 아니야? 그니까 미꾸라지 낚은 걸로 해주면 안 돼요 이거? 다른 낚시 걸린 거. 아 맞네 다른 거랑 걸린 거 같은데. 그러니까 걸렸는데 낚싯대가 그러니까 애초에 버려져 있던 걸 건진 거 같은데? 끊어진 누구 거였지. 아 그렇네. 끊어진 걸 네가 건진 거 같은데? 근데 지금 미꾸라지에 미꾸라지. 하트 이거 나 잠깐만. 근데 이거 내 거 맞는 거 같은데. 내려줘. 미꾸라지 죽은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미꾸라지가 다 이게 던지면서 다 그거야 얼었어. 맞아요. 어차피 애들이. 얼어 죽어. 아, 그냥 어쩔 수 없어. 얘네 어차피 죽은 거지. 뭐야 이거? 언 미꾸라지들 바닥에 그냥 불로 땡긴다 이거. 바닥에 붙었어 심지어. 그래 다 얼어버렸어. 어머 얼어가지고 바닥에 붙었어. 그래서 나중에 녹으면 부활해. 이게? 근데 우리 아까 미꾸라지 한 컵 있지 않았어? 맞아. 누가 들고 갔나? 다시 던져. 잠깐만. 오샤. 응? 너랑 나랑 엮였다. 진짜? 어, 안 돼. 내 거. 아, 안 엮였는데? 어, 그럼 내 거는 어디 갔지? 아니 그러니까 너께 없어졌다 그러던데? 아까? 아 아니네 여기 위에 너 거 그 걸쳤네 뒤에. 하티야 근데 이거 고장난 거야? 왜 이렇게 이거는? 근데 원래 다 돼. 아 그것도 그래? 아 나 앞에 와가지고 나 봐. 이거 어떻게 거는 거야? 이거 거는 법 어떻게 거는 거야? 여기 안에다 넣고 얘를 옆으로 돌려서 근데 원래 이렇게 낚싯대가 쳐져? 응. 아 진짜? 이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쳐지게 많이 쳐지네? 얘는 좀 많이 쳐지네. 이거 고장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낚싯대가 원래 이렇게 좀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쳐지지? 돌을 잡아뿐나. 아니 돌이 걸렸어. 아니, 돌이 왜 나온 거야? 아 개 짜증나네 진짜.
돌 건진 거 개 웃기네. 근데 소맛 보시긴 하셨네요. 근데 묵직하긴 했어. 그러니까 왜 묵직했어? 아니 뭐야 이게? 아, 돌 잡힌 거 레전드네. 어, 진짜 뭐 땅이비 같은 거 터지는데. 어? 아니 시카메라 좀 고정해놓고 해야겠네. 맥키미 오빠 꼭 고정해놓게. 네. 머리 두고 가 두고 다니 귀찮아. 아니 너무 추워. 저것도 다시 넘겨야 돼 가지고 박스 때. 제가 좀 들고 다니겠습니다. 예. 미꾸라지 있나요 혹시? 미꾸라지. 저기 여기 지태 형님한테. 아. 하나 좀 줄까요? 저 하나만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옛날에 그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친해질 때 새콤달콤으로 하나씩 새콤달콤 맛있어. 옆에 있는 애들한테 마이쮸 하나 먹을래? 맥기 오빠 새콤달콤 줄까? 그런 느낌으로 했던 건데. 아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돌아다닐게요 이번에는. 그런데 안 친해짐? 인정. 사실 이제 누가 줬냐가 무슨 맛을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줬냐가 중요한 거라. 얘는 뭐 낚시를 하러 온 거야 홍대야 뭐야 얘는. 어? 아휴 추워라. 여보씨 여기 오랜만에 B급 감성으로 한번 갑시다. 응? 여기도 네? 인터뷰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유진스의 하이포야. 그 사이로 워줄 하이포야. 그게 아니라 저기 구석에 좀 앉아주시겠어요? 방구석 토크 좀 진행해보도록. 옛날에 그 2PM 와일드 버니 아세요? 어? 나 알아. 너 뭔 줄 알지? 그 2PM 박재범 있던 시절에. 맞아. 그 왜 원래 구석에 앉아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뭔 줄 알아? 그 약간 그 옛날에 PD 한 명 이렇게 있고 그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몰라요? 아 이걸 모르네.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그건 몰라도 되고 그 속마음 인터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낚시할 때 네. 그 미꾸라지 딱 꽂을 때 본인 눈빛을 제가 읽었거든요. 네. 지금 약간 그 영혼이 살짝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미꾸라지 꽃 내가 다 꽂아줬어. 후레쉬는 어떻게 끄지 이거? 그러니까 눈이 빠개질 것 같아요. 야 이거 후레쉬 어떻게 끄냐? 이쪽인가? 이쪽인가? 근데 창을 한번 내려서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이거. 여러분 죄송한데 그냥 좀 봐주세요. 미안해요. 아니 제가 눈이 너무 아파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니고요. 네. 자 여프씨 속마음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들려주세요. 오늘 이 컨텐츠 나온 거 후회하고 있다? 아니다. 예술 노으로만 하시죠 깔끔하게. 저는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요. 그쵸 재밌죠? 낚시를 해보겠어요. 그쵸. 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옆에 네. 틸다라는 친구가 네. 잡을 뻔했다가 놓쳤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1번 틸다가 잡을 뻔했다고 나도 잡을 수 있겠다 희망을 가졌다. 2번 틸다가 먹는다고 나 1,000만 원 내 건데 아쉽다. 3번 틸다는 누구든 빨리 잡아라 나 집에 가게. 3번. 어? 근데 2번보다 3번이 에이 여프씨 네. 방금은 재밌었다고 그러고 지금은 또 3번이라고 그러고 매번 너무 재밌는데 낚시는 잡아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아침 10시까지 기다려서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있다.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아니면 지금 집에 갈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3등이 얼마죠? 3등이 얼마지, 님들아? 3등이 얼마지? 1등이 1,000만 원이고, 2등이 500이고, 3등이 100인가 200인가 그러지 않나? 300이래, 3등이. 3등이 100? 응. 3등까지는 할만하다. 왜냐면 저 왕복 택시비가 한 25만 원 나올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근데 집에 갈 수 있어. 포기하면. 어차피 남아야 돼 멍청아. 어차피 못 잡아서 너 평생 있어야 돼. 3등 안에 누구야? 절대 못 가. 절대 못 잡아. 일부러 말 걸었죠. 뭐요? 제 찌 못 보게 하려고. 어차피 네 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안 잡혔어.
맞았어. 망했어 우리. 움직이지 않아. 어, 절대 움직임이 없어. 미동이 없어. 물고기 새끼들 다 자느라고. 물고기 새끼들 다 자. 자자자 틸라 씨. 네.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뭘 찌를 봐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쟤네. 야 너는 새벽 4시에 미꾸라지 처먹을래 아니면 잘래? 너가 얘기해봐. 잘래. 그럼 자겠지 물고기들도. 어? 미꾸라지 새벽 4시에 처먹겠냐고. 배고플 수도 있잖아. 굶주렸을 수. 어 배려 감사합니다. 예예 예. 본인도 이제 약간 좀 쪼그려 앉아주시죠. 약간 그 B급 감성 인터뷰 느낌으로다가 네.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컨텐츠의 이름은 그 속마음 인터뷰라고 해서 본인의 속마음을 묻는 이제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쵸. 아 지금 벌써 채팅창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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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실하냐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여요 지금? 나 완전 꽁꽁 싸매가지고 아예 얼굴이 안 나올 텐데. 아니요 아니요 다 보입니다 지금. 오. 아무튼 이제 저기 뭐야 그 속마음 인터뷰라고 해서 진행 중인데 네. 일단은 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계속 밖에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 질문.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긴 한데 난 이거 나온 거 후회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잠깐만요. 아, 뭐. 나락쇼예요? 예? 나락쇼예요? 뭘 나락쇼예요? 그냥 뭐 후회할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추운데 하면서. 아, 그치 추운 건 추운데.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아, 안 한다. 오. 호호호호호. 아, 그럼 즐기고 있다는 거겠네요. 나름 아 혼자 낚시만 해봤지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하는 거 처음이라가지고. 여러 명이서요? 나름 여러 명이잖아요. 뭐 거의 혼자고 계신데 문 개소리세요. 아니에요 일단 같이 묵 잡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아 맞지 맞지. 혼자 못 잡으면 아 재미없어 이건데 어차피 저기도 못 잡고 옆에도 못 잡고 저 멀리도 못 잡고 저 건너편도 못 잡고 다 못 잡기 때문에. 아 참고로 본인 아까 전에 여기서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잡았다가 놓쳤잖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속마음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제발 빠져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아 어쩐지 빠졌어. 그냥 눈앞에서 그냥 스르르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갔어. 그니까요 이거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멍청한 놈 키키. 아 죄송합니다 속마음 내 속마음 인터뷰가 나와버렸고요.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무도 안. 그러니까 다들 뜰 채를 아무도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보기만 하고 우와 물고기다 이거밖에 안 해. 아 1등은 여러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할 겁니다 1등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림도 없어요. 왜요? 저 한 번 이제 나갔으니까. 아니 내 매니저 통해서 연락이 왔거든? 응. 여기가 그 밤 10시부터 아 아침 10시부터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은 그냥 아예 답이 없대 이 시간에. 아니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 건너편에 계시는 낚시 고수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실 리가 없어. 너가 근데 낚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니 칠다야 어? 우리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알거든? 응. 낚시는 말이야 물고기 잡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왜? 술 마시러 오는 거야 뭐 개소리야. 왜? 어? 그냥 밤별 보면서 그냥 술 마시는 거지 무슨 물고기 잡으러 와 바보야? 아니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쳐야지 술을 먹고. 아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언니 그건 잡히지도 않는데 그게 술 맛이 있어? 야 잡고 싶은 사람들은 낚시 카페 가지. 아니 닌들아 인정? 시간을 낚는 거야 임마 감성이라. 너 모르는구나. 아 그래서 원래 이제 새벽 낚시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지 대부분. 그렇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예요? 네네네네. 어쨌든 지금 상금이 1등 2등 3등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근데 여기서 질문. 네. 자 나는 지금 아침 10시까지 기다려서 한 마리라도 잡는다면 기다리겠다 아니면 지금 집에 간다. 아 당연히 하나. 어? 아니 진짜 다음날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음 날이. 근데 지금 당장 갈 수 있어. 아무런. 아 대신 아무것도 없지만. 응. 대신 이거 현황이잖아. 벌금 내는 것도 없이. 없이 그냥 지금 당장 갈 수. 어 지금 당장. 아 근데 약간 그 사람 마음 알지. 아 1분 뒤에 잡힐 것 같은데. 아. 약간 아 나 지금 뒤돌아서면 잡힐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안 간다. 안 간다. 응 어차피 못 가 멍청. 맞아 못 가. 못 가. 세 개 물어본다면서요. 두 개 물어봤잖아. 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속마음 인터뷰니까. 아 뭐가 있지? 속마음 인터뷰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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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일로 자자자자 자자자 여기서 속마음 인터뷰 세 번째 가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메킴 어때? 하나 둘 셋.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아, 너무 잘 챙겨주세요. 어? 아, 잘 생겼다고요? 잘 챙겨주신다고. 아, 잘 챙겨주신다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저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 온 친구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큰 형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타요 형님도 계시고, 맥킴 형님도 계시고, 봉준 형님도 계시고, 혹시 이제, 그, 이상형 순이.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 그 외모 순이. 왜냐하면 이거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로 뭘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외모 순이 뭐 어떻게? 제피티님은 근데 님들아 약간 이적생 느낌이라 가지고 한 거 없지 않나? 아, 다 없습니다. 옆에 없습니다. 아, 선생님. 아,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GPT님까지 넣어가지고. GPT님까지 넣어. 아, 운동형님까지 넣어가지고. 네 명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아이, 1등이랑 4등만 빼고 2, 3등만 고릅시다. 2, 3등만이요? 어. 일단은 3등부터?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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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순이 3등. 오메키 명님 3등. 오케이, 오케이. 오메키 명님 3등. 자, 그럼 두 번째. GPT 형님? 그럼 타현님이랑 봉준 형님 남았네. 1등, 4등. 아, 뭐, 아니야. 뭐,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셔도 되는데. 아, 여기서 뭐, 멈추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녀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어허, 채팅창에 사봉준 읽고 도배하지 마십시오. 안 돼! 아, 아니죠.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슈린딩거의 마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 의외로 곰상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곰상이요? 봉준 형님이 곰 닮았습니까? 어, 근데 타요 형님이랑 봉준 형님 둘 다 약간 곰상에 가깝긴 해. 맞아, 그렇긴 해. 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요. 혹시 저기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건 있습니까? 역으로 인터뷰나 하죠? 아니요. 칠다씨. 네. 아무도 제 얼굴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어? 지금. 아니, 지금 옆에 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오리님이나 하티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졸러 가야죠. 아~ 무슨 짓이에요? 예? 아, 추는 원하지 않는. 전 질문만 잘하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디임씨한테 갑니다. 가봐요. 어, 깜짝이야. 얘 뭐야? 아, 눈 너무 아프잖아. 프레쉬 때문에. 아, 얘 뭐야? 귀엽네. 아, 깜짝 놀라잖아. 어? 여러분 일단은 DMC의 캐스팅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과연 일단 지금 위에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절대 멀리 안 갈 것 같거든요. 오! 아니 DMC 뭔데? 어? 니씨 안장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는 할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진짜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무슨 말이라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살짝 기대했는데, 아, 그냥 하신 소리. 예.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 네. 아니, 사실 웃겼던 게, 저랑 이제 DMC랑 여러분, 네. 제일 일찍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봐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알아봤어요. 진짜로.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일단은, 왜냐하면, 네. 아시겠지만, 그, 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프리카 역행분들이 모두 다 이 하얀색 그, 점퍼를 입고 다니거든? 이거 님들 뭔지 알죠? 이거 털 달린 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유행이라 그런가? 아,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다 입고 다녀, 이거. 아, 진짜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 이 낚시터 저기, 여러분, 상점 같은 데 가면 알겠지만은, 네. 아줌마 아재들이 이제, 그, 막 소주 사먹고 막, 어? 같이 이제 낚시, 누가 봐도 낚시하러 오는 사람인데? 혼자 이걸 입고 있어. 아, 이건 BJ다. 아, 그럼 왜 말 안 걸어주셨어요? 저 봉준 오빠 방송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알고 있었는데, 어? 뭔가 말 걸기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 아니, 근데 고양이한테 그 추를 주고 계시길래 제가 은근, 아, 고양이 귀엽당 했는데. 아, 그래요? 진짜 개같이 무시하시길래. 아니. 아니, 옆에서, 아, 고양이 귀엽당 이러면 누가 나한테. 그래서, 아, 그쵸? 했다가, 어? 공파님 아니세요? 하면서 서로 약간 그런 시그널 줬는데 이게 안 동하네. 아, 근데 제가. 그 뭐지? 공파 리파라는 닉네임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실 제가 못 알아봐서. 아. 그 뭐지? 여포 언니 옆에 계셨을 때. 에이. 이제 아, 전 디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대로야 이렇게 자기소개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 자기가 누군지
아저씨 말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말을 먼저 안 걸어주시니까 여프한테는 말 걸었으면서. 아니 그니까 여프 언니는 저번에 한번 뵀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진짜 섭섭합니다. 아니 먼저 자기소개도 안 해주시고 나 082파인데 아니 가가지고 아 근데 이게 DM씨 네. 이게 DM씨나 아니면은 여프씨 같은 경우에는 나 여푼댕? 나 DM인댕? 하면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 공판댕? 이러면은 아니요 저 알아요. 아, 최근에 안용수야랑 그 합방 하셨잖아요. 그 한 일주일 됐는데. 그니까 최근이죠. 아 근데 그 일주일 사이사이에 컨텐츠를 일곱 번이나 했는데 최근이라고 할 만한 아 아닙니다. 혹시 DM씨는 저기 뭐야 이번에 트위치 이적생 친구들 다 알아요? 저기 틸다랑 여프랑 공파랑? 어 당연하죠. 저 오기 전에 거짓말 공파 모르죠. 아 저 알아요. 뭐, 저 뭐 하는 사람이네요. 뭐지? 다재다능하시다고. 어 다재다능하다. 네 모든 게임을 다 잘하신다고. 그리고 캐나다 그거 있잖아요. 어 캐나다 그거? 그 뭐지? 그거 있는 거. 어 맞아. 오 딤씨는 사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봉준영님이랑 몇 번 보니까 네. 몇 번 뵀거든요. 게임 뭐 스타도 어, 하시고 맞아요. 저그 아니신가? 프로토스군가? 테란이라고? 거짓말. 아, 테란인데. 테란이라고요? 네. 절대 테란 관상이 아닌데? 테란인데. 진짜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아 저 스타 좋아하죠. 아 몇 티어세요? 아 전 티어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래요? 트위치 있을 때 그 B티어긴 했는데 레더비요? 아니 레더비는 아니고요. 레드는 안 하고 어릴 때 그 약간 스타를 좋아해서 네. 그거를 했었음. 그래서 애초에 봉준영님 보게 됐던 게 스타크래프트 따라서.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본성깔 먼저 알게 되고 팬이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원래 좋아해서 네. 아 프로게이머 형님들 뭐 하시지? 하다가 태경님이랑 도재욱 형님이 철구 형님이랑 봉준영님을 합방하는 거 보고 네. 그래서 이제 팬 됐지. 오. 딤님이 진짜 테란 관상은 아니신데. 아, 아니 사실 토스예요. 아 맞죠. 아 맞다니까. 이게 아 근데 이게 진짜 죄송한데 네. 이게 테란하는 사람이 네.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어 그럼 테란 관상이란 게 따로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어 그러면 혹시 맥키 오빠 그 무슨? 아 맥키 형님은 프로토스인 거 다 알죠. 애초에 맥키 형님 유명했어요 프로게이머 때.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GPT 형님이 응. 아 근데 PT 형님은 무조건 저우상인데 아 근데 진짜 관상 볼 줄 모르신다 그쵸? 아니요 무조건 관상이 진짜 있다니까? 아 누가 봐도 진로상이잖아요. 아님 절대 아님. 테란상이 여자로 치면 여프가 좀 테란상이야. 님들아 인정? 인정 맥 형님 인정? 인정 틸다는 무조건 프로토스상이고 있다니까 이게? 토스인데. 아 근데 어? 스타 시작은 원래 다 토스로 시작함 원래. 아 약간 저그 관상이라는 게 약간 벌레 같다. 아니 저도 저그기 때문에 저그가 약간 좀 그 날라리 상이 있고. 아 날라리상. 프로토스가 약간 좀 멍 때리는 상이 있고. 어 약간 날라리 상. 어 맞다니까. 그리고 테란이 약간 좀 똑띠하게 생겼음. 테란이 똑. 그거 있다니까요. 112번 키 여기 안 있겠지. 아무튼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DMC는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이제 2년 반 됐어요. 오. 방송하신 지 4년 정도 되시지 않으셨어요? 방송은 4년 정도 됐죠. 그렇죠. 네. 그럼 방송은 4년 정도 됐으면은 뭐 다른 거 하셨었어요? 뭐? 예? 네? 네? 방송은 4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 유튜브도 좀 하고. 아 유튜브를 먼저 시작.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고 방송을 했죠. 아. 예. 아 여러분 JD 형님은 저구고 프로토스고 테란이고 진짜 아무거나 해도 되는 얼굴이고요. 에? 아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키 좀 볼게요. 그치. 아무튼 딤님. 네. 그 혹시 박수 짝 한 번만. 아. 짝요? 이거 하면은 이거 넘어가거든요 카메라. 아 네 짝. 어. 저는 많이 듣기 때문에. 아예. 그럼 이제 슬슬 넘길 때가 됐나요 이거? 어? 어? 네? 이거 얘기한 거였는데? 저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바닥 치면은 이거 넘기는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는 뜻 아니었어요? 아니 본인이 이걸 가져간다고요. 아 뭐야? 아 제대로 설명 안 해주세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애초에 지금 다들 딤갈통하고 올라왔고 다 알아들었는데 본인만 못 알아들었구만. 아니 저 다음으로 바톤 터치. 이건 바톤 터치죠. 맥힘 형님 맞죠? 넘어가 맞다 들었나요?
아니면 제가 더 할까요? 딤. 아, 아니야. 저 이거 그렇지. 한 번만 더. 아, 좋습니다. 아니요. 근데 딤 씨가 원한다면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예. 오! 제발. 네, 그럼 더 제발. 해주세요. 하트님 어디 있지? 자자자 다음 사람 찾아갑니다 님들아. 이제 정말 정말 쿨하게 운동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아 식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혹시 네. 아 근데 저기 운동형님 네. 그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몇 가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하티님 어디 있습니까? 하티님이요? 예예. 저 같습니까? 하티님 저기 있습니다. 아 수고하십시오. 자자자자자 하트님 찾아갑시다. 여긴가? 하티 뭐라? 아니 다 가셨나 본데 안쪽으로 님들아. 아니 상점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뭐가 너 누가 나 찾았는데? 아? 어? 아 하트 아, 오리님 네. 인터뷰 좀 가능한가요? 예? 시청자분들이 네. 찾아요. 근데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구 있는데요? 여기 하티하티랑 예. 네. 계신다고요? 여기 있어요. 아니 왜 다들 거기서 뭐 하세요? 다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저건 게 누워서 티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예예예. 예, 예. 여기 키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아 근데 지금 얼굴이 나오시면 안 되는구나. 왜요? 괜찮습니다. 아 가리고 아. 있어요. 아 저기 가리고 계신 거구나.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기 시청자분들이 하티님이랑 오리님이랑 뭐하고 계시냐고 질문해가지고 사실 묻진 않았고요. 제가 왔어요.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다들? 찌보고 근데 안 볼 듯. 그 제가 지금 어찌어찌 하다가 그 속마음 인터뷰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추운데 들어와도 인터뷰?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속마음 인터뷰? 아 예예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야, 한 명씩 이제 이 구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하티부터. 하티님. 네네. 예. 아, 여기 너무 따뜻한데? 뭔가 여기 근데 치료받는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약간 구석 감성으로다가 조금만 더 구석 안으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약간 불쌍한 느낌이죠, 연출될 수 있게끔. 너무 좋아요. 너무 불쌍한데? 너무 좋아요. 불쌍해 보이네. 아, 그래서 시청자 질문 몇 가지 받으면서 진행 중인데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컨텐츠 온 거 후회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낚시가 이게 참. 아 예예예. 예, 예. 그 죄송한데 눈이 다 풀리시고 계신데요. 아 제가 24시간을 예, 예. 깨 있다고 가지고. 아, 아 이거 주무시겠네. 아, 저 뭐야 잠도 오시고 그러시겠네. 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아하 아니 채팅창에 계속 롤 하러 갈래 하티야 롤 하러 갈래가 하티야 이러고 있는데. 롤 하고 싶다. 뭐 질문들이 뭐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읽어도 되는 거겠죠? 하티에게 롤이란? 하티에게 킨드레드란? 뭐, 왜 올라오는 거야 이건? 네 킨드레드는 다시 안 할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칼바람이 아니라 안 할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읽으면 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초보 인터뷰라가지고 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1등이 이제 1,000만 원 가져가고 2등이 500 가져가고 3등이 300 가져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아무 페널티 없이 집에 보내준다면 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오? 끝까지 남다고 그럼 편함? 예. 페널티도 없이도 집에 갈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를? 어차피 아침이 되면 낚일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낚여요. 안 했어요. 저희 지금 여기서 진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찍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약간 위험한데요?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몰래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동기하고 계십니다. 나 이제 나 이게 진짜 뭐지? 동기야 아 다들 편하게 쉬십시오. 문 잠그면 안 돼? 다혜 형님 아니 펜션 가서 자 가자
펜션 가서 자. 펜션 그래 펜션 구경도 할 겸 감사합니다. 가자. 어 가보자. 어 여기 있습니다 형님. 저요? 어 아니 왜요? 펜션 가서 자. 그 그래. 키 어디 있는데 펜션 키? 펜션 키 여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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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테 따라와 짐 챙겨서. 저도요? 어 가자. 낚시는요? 저기서 보면 돼 창문으로. 펜션 구경 가자. 펜션에서 창문으로 어떻게 봐요? 아 여기 핸드폰 깔아놓고. 난 안 가. 난 천만 원 해야 돼. 가자 보자. 어 가보자 일단. 자. 맞아 짐 챙겨. 이거 챙기가. 어. 자 파티해. 가자. 아니 완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얘가 승자일 수도 있어. 아 내가 봤을 때 얘가 승자야. 아침에 오지? 다 개개거리고 있는데 얘 혼자 컨디션 좋은 상태로 얘가 1등 할 수도 있어. 아, 내가 봤을 때 안 잡혀 지금. 아 진심이야 여러분들. 아 왜냐면 내가 지금 또 그 키 바꾸러 가면서 사장님한테 물어볼 지금 잡히기 엄청 빡세대 여러분들. 지금 저희 거의 안 잡힌다고 보면 된대. 그래서 해 뜨고 나서를 봐야 된대. 왜냐면 춥고 물살이 세가지고. 그래 간다. 아 가자. 가자. 야 한숨 때리고 와. 너는? 어? 너는? 아, 난 일단 방송하면서 봐야지 상황. 어. 여기 조심하세요. 아까 나도 구경만 할래. 뭐 구경만 해. 구경하다가 만약에 침대 있으면 누울 거잖아. 아 일단 누워만 보자. 아. 침대 상태를 봐야 돼. 나꾸나꾼지. 우와 여기 불 진짜 좋네. 아이고야. 어 근데 진짜 춥다. 이 층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2층이라는데 얘들아 봐. 여기 2층이 여쭤봐야겠어. 그 사장님 그 2층 어 어디로 가요? 어 뭐야 맥킴 펜션 2층. 맥킴님이 사장님인 줄 알았어. 네 열쇠 있어서. 네, 여기 나가서 네. 오른쪽으로 계단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아, 네. 2층, 2층. 어? 나 진짜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 지금 안 된다니까. 아, 낚싯대가 얼었어. 빡세다니까 진짜. 하트 24시간 안 잤대. 어? 진짜? 어. 자 하트야. 어 근데 생각보다 아니 자. 어 자 자고 하면 되지. 자면 되지. 너무 추워. 204 205 하여튼 205부터 가봐야 돼. 여기 205 어 열어봐. 어 이거 바베큐 하는 데도 있다. 진짜로 거기 그거 짜잔. 우와. 어, 저 일단 키고 와, 키고 봐, 키고 봐. 어, 개 따뜻한데? 헐. 어? 아래 잘 돼 있는데? 아니 개 따뜻하다. 불 켜지나? 어, 불 켜봐. 뭐야, 엄청 넓잖아. 뭐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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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넓어? 침대, 침대. 침대가 있어? 침대는 있습니다. 어? 와 진짜? 아 이거 숙소네. 어 아니다? 어 맞아 화장실 등기. 아 여기서 이게 이불 깔고 자면 되겠네. 나 어리 됐고 잠 좀 자고 올게. 나 오늘 씨 낮부터 방송해가지고 개빡세네요. 하트야 너 좀 자. 하트야 넌 좀 자. 어.
아 진짜로 좀 자. 좀 쳐야 돼. 아 넌 진짜 좀 자. 아니 어차피 어차피 그러니까. 나까지 해야 돼. 우리 어차피 나까지 해 무조건이야. 보조배터리 이거 벌써 다 됐네. 와, 보조배터리 엄청 빨리 난다. 어떻게 왜? 이거 꼬여서 바꾸려고. 그래, 꼬여서 바꾼 김에 저기 숙소 한번 올라가 봐. 아, 숙소 있더니. 어. 좋아요? 올라가 봐 한번. 한번 올라가 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와 진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한 8시쯤에 해 뜨지 않나요? 8시부터 딱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승자야. 나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진심으로. 인정? 아닌데? 아 근데 여러분들 뭐 빨리 뭐 포기해 뭐 해라 하지 마시는 게 방송 다 오래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숙소 가자. 숙소 개 좋아. 빨리 가자. 가자. 아니 빨리 와 자기야. 빨리. 아니 8시부터 하면 된단께롱. 7시부터 하자. 7시부터 빨리 와. 빨리 와. 7시부터 하자. 아니라니까. 이게 쟤네들도 지금 이제 숙소 들어가면 이제 마음 바뀐다니까. 옆으로 틸다랑 지금 미꾸라지 사러 갔어. 어? 들어가게? 어 우린 들어갈게. 아 힘드시오. 어? 예?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 틸다랑 옆도 틸다랑 옆 저기 있어. 어 숙소 한번 보여주게. 엄청 좋아? 어 숙소 개 좋은데? 그냥 그거던데? 따뜻해? 어 엄청 따뜻해. 볼로 틀어져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뭐야? 이게 손 몸통이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억울해. 억울냥이야. 억울하게 생겼어. 진짜 귀엽다. 아니 근데 여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텐더를 진짜 좋아하나 봐. 얘들아 숙소 구경 한번 하러 갈게. 어? 그래 그거 다 하고 그래. 숙소 가면 너희들. 아 근데 숙소 가면은 그 뭔가 유혹에 못 나올 것 같아. 그래? 너희는 계속 할 거야? 일단 조금만 더. 어 그래? 그리고. 오케이 알았어. 왜? 어? 이러고 있어. 여기 자고 있어. 야. 틸다야, 네? 숙소 한번 구경해봐. 어? 숙소 한번 가봐. 왜요? 어? 아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숙소 가서 쉬라 이 말이지, 내 말은. 아, 에이, 1등하고 가야죠. 오호호호호! 가봤자 너 처음 아니고. 나도 안 가. 같이 잡고 싶어. 어? 아니라니까. 우린 쉬러 가자니까, 7시에. 우리 좀. 나 잠 한숨도 못 잤어. 나 동그란. 어. 잡자. 어? 잡자? 뭐가 잡아? 어 잡아 자. 아니야 다시 들어가. 아니 타야 무풍을 잡으면 빨리 집에 가면 늦게 안 돼.
얼마나 좋아? 돈도 벌지? 집도 빨리 들어가지? 파티야. 네. 딱 한 거 하나씩 먹자. 먹고 집 가자. 오. 그래. 이야. 오. 파티야. 네. 사줘. 그래요. 사드릴게요. 레시피. 그럼 카메라 좀 넘기고 갈게. 우린 갈게. 진짜로? 어. 알았어. 아니야, 가야 된다니까. 내가 잡을게. 아, 왜 이래? 나도 막지 않을 거야. 내가 카메라 들게. 다른 분들은 안 사드려도 되려나? 따로 사시는 거 같은데? 마실 거 사신 거예요? 미꾸라지도 마시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해요. 저희도 미꾸라지 하나 살까요? 우리 있어. 그럼 난 걸려 있어 아직. 얼었어 애가. 아니 싱싱한 걸로 사요. 아직 싱싱해 얼어가지고. 얼어. 낚시 한번 보시고 낚시 가져가시죠. 저거 방 안에다 둬야 돼. 방 안에다가 살아 있는 걸로. 아 그래? 네. 계속 가, 잡으러 가실 거예요? 네, 한잔 하실래요? 아니 드세요. 어 저기 저 아까 라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안 주무셔도 돼요, 선생님? 아 나 그 잡고 집 갈래. 아... 병 걸릴 것 같아. 추워가지고. 그래 됐죠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어 포드캐스트 했어? 응. 언니 그럼 줄이 왜 뚱뚱해? 뭔가 더 특별해 보여. 아니 괴식 그거 어떻게 해요? 괴식 드셔야죠. 저도요? 네. 저기 올라가는 거 이따 같이 먹을 거예요. 아니 아까 그때 통화했을 때 계신 분들 다 같이 먹는다는데? 드셔야죠. 제가 물고기 잡아서 오늘 잡은 물고기 머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따 가시죠. 저 힘드는 것 있더라. 맞아 맞아. 샌들 받아서 머리 잡고 원대한 꿈을. 어, 귀여워. 엄마 어떡해. 제 귀에 땜빵 생겼어요. 그니까. 얘 미꾸라지 먹어요. 응? 아까. 안 어, 아까 막 훔쳐먹던데 애들이? 훔쳐먹었어요. 그거 너무 귀신 그니까, 뭔가. 하여튼 먼저 가. 어. 와, 완전 커다란 곰돌이 방금. 어디? 곰이 있다고 여기? 아니요, 저 뒤에서 이거 비쳤을 때. 아, 아이, 놀래라. 여기 이만한 곰돌이를 저기서. 정신 나간 거 아니지, 하여튼. 어머, 어머. 일단은 가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유기시켜서.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네. 저희가 낫고 넘길게요 김봉준한테. 진짜 추워서 너무 추워서 다들 약간 방송까지 챙기면서 낚시까지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 아 여기 정면은 조명을 못 켜는구나. 아 맞네. 하티야 먼저 들어가 있어. 사람들 운동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네 다녀오시죠. 어? 어, 어, 안 해놔? 응? 좀 진전이 있나요? 여기? 아니요, 네, 여기 소리부터 막 계속 30분째 이러고 있어요. 이거 조명 어떻게 켜죠? 설정. 아, 플래시. 아 됐다. 저기서 한 30분째 저러고 있어. 쟤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브리야. 아니 뭐가 문제인 거야 도대체.
지금 이거 30분째 하고 있어. 아 근데 더 집 가고 싶지 너. 어? 집 가고 싶지. 아니야. 와 근데 디미가 해준 이렇게 둘이 하는 거야? 가지고. 아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옆에 사람들이랑 묶였어 세 명이 한 번에. 세 명이? 어 여기 나 내 거랑 그 우준이 거랑. 아. 거랑 세 명이 다 같이 엮여가지고 바로 뭐 실뜨기 하는 거야? 지금 30분째 이러고 있네. 봉준이는 어디 갔어? 봉준 자러 가. 응? 어디 가? 그냥 포기하고? 그 날 밝으면 한다고. 아 근데 그게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응. 진짜 오히려. 아 그거 잘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면? 아 근데 많이 아니 실제 누가 이겼어? 그래도 이게 기분이 좋네. 힐링이니까 약간 힐링 된다. 네 이런 거에 힐링이 되네. 약간 이런 거에 힐링이 되네. 풀리니까 기분 좋네.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왔다. 아휴. 봉준이 그래도 날 밝으면 잡고 갈걸요? 어 뭐야 너 왜 또 왔어? 뭐 이거 주셨어요? 아니요. 혹시 미꾸라지, 미꾸라지 잡은 것도 잡은 걸로 차순자가 물어봐줄 수 있나요? 미꾸라지로 미꾸라지 잡았다고요? 그렇게 어 그럼 인정인데? 미꾸라지로 그렇게 안 믿어도 주려나? 아 형님 안 주무셔도 돼요, 태형님은? 네, 좀 괜찮습니다. 잡고 집 가야죠. 아, 그래. 집 가서 자야지, 잠을. 잡은... 혹시 쉬시고 싶으면 넘기시라고 얘기할래요? 여기요. 예? 아니, 저... 아니, 낚싯대 세팅 좀 해야 돼가지고. 아,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딱 그렇게 필요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디 이게 또 넘어, 여기 도로 또, 형님. 뭐가 그렇게 신나신 것 같아, 형님. 어? 어차피 포기한 사람들이야. 그니까 쉽지 않아 이거. 형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들아 그 칠라도 했고 여포도 했고 뭐 다 했는데 이게 추 형님들 안 했단 말이에요. 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형님 근데 이제 보여줄 게 없어요 이제. 어? 여기 야 진짜 이제 이해해 주실 거예요. 보면은 뭐 진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볼 게 뭐 아무것도 없어 님들아. 형님 그냥 저희 둘이서 그 잔잔 추 토크나 하실까요? 그거라도 그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저기 이제 요런 딱 잡으면은 어 뭐야 뭐야 하고 갈라 그러는데 또 운동이 형님에다가 DMC라도 이게 의미도 없고 이거 어? 아유 어떡하면 좋지? 마피아를 하라고요? 미쳤어요 님들아? 뭔지 지금 여기 영하 새벽이 지금 20도 하고 있는데 뭐 마피아를 해요 님들아 낚시하러 와서. 어? 아 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다릴까? 오빠 응 한 마리만. 뭐를? 미꾸라지. 아, 맛있게 먹어. 쫄는 건 내가 할게. 뭐 어쩌라고? 잡아만 주라. 그건 내가 다 하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바늘을 꽂을게. 그냥 해. 어디 여기서 못 채우면 쉬자고요? 아, 방송 켜져 있는데 오디오 안 채우는 거 나 병 걸리는데? 아, 인정? 아, 내가 해줄게. 있어봐. 있어봐. 야, 저기 옆에 저거 좀 줘봐. 그 장갑 좀 줘봐. 어. 어머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왜? 괜찮아. 아, 그냥 뽑으면 돼.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안 죽어. 아기야. 괜찮아, 안 죽어. 그럴 수 있어, 안 죽어. 자, 이게 바늘이 원리가, 얘네가 물면 안 풀리게 이게 조금 나와있단 말이야, 조그맣게. 그래서 요거를 뺄 때는 요런 식으로 빼야 돼. 이렇게? 그냥 빼면은 이게 걸려서 너 살 다 찢겨. 근데 이거 미꾸라지 님들아 눈 뜰면은 혹시 잔인한 걸로 그거 괜찮나요? 상관없죠?
우와 이걸 그냥 뭐라는 거야 이거 다 어차 이거 다 네가 먹 게임아 미꾸라지 주면 안 된대 이게 좀 따뜻하게 그거 되게 따뜻하네 자 먹어 됐어. 우와 감사합니다 얘들이 자 잘 던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미꾸라지야 미꾸라지에게 자유를 줬어요 바다 맛을 보여줄 수 있게 두 분은 아프리카 오고 어때요? 어 여기 소소 인터뷰 간다 타요님의 칠다시 네? 아프리카 넘어오고 어떤 예요? 아 좋죠 뭔가 달라 수익이 몇 배 뛰었나요? 첫 달이 거의 진짜 와 10배 와 오빠님은 어때요 아프리카 오고? 저 비슷한데요? 근데 난 추는 추는 좀 아 장난이고 확실히 근데 그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방송 흐름? 흐름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 느낌? 트위치에서는 뭔가 조금 더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으면은 아프리카나 뭔가 다 같이 와와와 하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재밌는 거 진짜 좋아하고 뭔가 도파민은 좀 약간 확실히 센 듯? 느낌이? 나 정정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10배 아니야. 왜냐면은 수수료 이런 거 하면은 아, 맞아. 근데 하면은 거의 이제 한 5배 정도. 아, 근데 그거 좀 세긴 하더라고요, 대신. 아, 지금 다 일비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쵸. 너 이거 또 3.3% 또 떼요. 네, 그래서 지금 세금까지 같이 떼면 이제 남는 게 그 사실상 이제 100개 받으려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11,000원 써서 충전하는데 그쵸. 한 4,000원 들어올 걸요? 진짜요? 실제로는? 왜냐면 이제 40% 떼고 3.3% 떼고 그니까요 세금 떼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그렇지 우리 같은 이제 일비 친구들은 그렇게 되니까 혹시 타요님 파비로서 네. 한마디 아 저는 별풍선 그런 게 아니어서 아 예예 아 알겠습니다 까비 아, 큰 소신발언 하나 나오나 싶었는데 아, 저는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아 엠 아, 까비. 큰 거 하나 건지나 했는데, 여러분, 아쉬웠습니다. 던지는 거 봐줄게. 딜다야. 아니, 난 잘했다 생각해. 그치? 괜찮아. 이럴 거면은 미꾸라지 새로 왜 사왔나 싶어? 아니, 그건 언 게 아니라, 니 같으면 물에다가 지금 싸대기 때렸는데 물 싸대기를 얘가 안 놀랐겠냐? 다시 이거를 놓을 때 있잖아 여기서 릴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너가 지금 니 정수리에서 놓는다고 생각해야 돼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와 진짜 이거 뭐 어떡하면 좋을까? 매니저님 여기 어디인가요? 일단 전 0825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줄 선을 풀어야지 줄 선을 이거를 풀어야 줄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니야 지금 막대기 길이는 길어지는데 왜 또 넌 또 왜 물고기가 있다고? 이거 내가 야 필체 가져와 필체 가져와 야 필체로 잠시만 야 우리가 그냥 야 임방꼬 잠시만 이거 들고 들어봐 들게 빨리 빨리 아, 너 뭔가? 아, 너무 멀어. 물고기. 봤어? 아니요, 이거 그냥 댕겨요. 뜰채로 잡아보게. 야, 이거를 좀 약간. 미꾸라지 한 마리 여기다. 그러니까 뭐 뿌릴 만한 거 없냐? 새우 밑에 새우. 새우 좀 뿌려봐. 근데 이게 물. 어, 저기 있지로 간다. 그니까. 안 보이네? 이거를 불 좀 비춰볼래? 얘네 불 따라온 애들도 있는데. 아, 진짜? 어. 아니 불 비추지 말랬는데? 쫄러 간다 야 발소리 내면 안 돼 어? 아 너무 멀어진다 아니 물고기가 있긴 하네
와 이거 야 이거 뜰채가 확실히 중요하긴 하겠다. 그 뜰채 어 저 좀 멀리 가. 아 간다. 아 가지 마. 아 야 이거 헌터헌택 빙해가지고 님들아 그냥 낚아채면 안 되나? 오빠 가 수영해. 여기는 좀 낮아. 어? 아니 그 헌터헌터 빙해가지고 이거 낚싯줄로다가 그냥 팍 하면 안 되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중중중 한다음에 하면. 형님 저 있잖아요 물고기 이거. 아 천만 원. 저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저 저기. 뛰어들 수 없나? 천만 원이에요. 나도 죽을 수도 있잖아. 아 진짜. 아, 제가 이 세 개 중에 하나 물어주지 않을까? 방법을 찾았어. 아니야. 아유 소리. 물고기를 약간 좀 유인해 보는 건 어때? 약간 노래를 불러볼까요? 물고기들 잘하는 그 언더더시 같은 거 하면 언더더시 언더더시 너 가는데 아씨 님. 자 내 걸로 와. 내가 널 잡아줄게. 아 이거 아쉽다. 혹시 미역은 인정 안 되죠? 미역 안 되죠. 미역 잡은 미역 엄청 많이 잡았어요. 형님 저희 돌로 잡았어요. 네. 확실히 이게 이거를 나 이거 좀 들고 있어 봐. 아 저 생선 같아 뭔가. 생긴 게요? 멀리서 보면 실루엣이 아까 생선 같았었어요. 아까, 저요? 아니요 미역이요. 아 죄송해요. 미역 떨어졌어요. 아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나 자꾸 집 갈란다. 너무 춥다. 어 닭이 울어서 곧 피딩 타임이라고? 어? 그렇네. 어? 다른 분들도 기상하신다. 대박. 어 진짜 닭 온다. 어? 닭이 울면은 이제 피딩 타임이라고 가지고. 어. 물고기가 좀 많나 봐. 어 큰 거 오나 봐. 큰 거 온다. 아, 아 우리 거 버려. 피버 타임? 괜찮아. 오, 좋은데? 아니 미역이 진짜 많아. 야 칠다, 네가 물 안에 들어가서 인어공주 빙의한 다음에, 어? 다시 이제 건져 나오면 어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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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냐? 씨. 지가 먼저 하라 그랬으면서, 씨. 어이가 없어 진짜. 씨. 일단 아직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못 잡았거든. 어 추워. 씨. 저 어찌 들어갔는데? 아닌가? 아니야. 근데 바늘 어디 있냐? 바늘 거기 지금 네 줄에 매달려 있잖아. 아 그니까. 어. 아 아까 큰 물고기. 응? 이거 뭐 이걸 차는 왜 항상 나한테 오는 걸까? 아유. 그냥 좀 세워놓으라고요? 이제 좀 고정해가지고 보고 싶으신가 봐 다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 옆에다가 둘까요? 약간 좀 틸다 옆에다가 둘까? 그러면? 의견 제시 받습니다. 여프 줄까? 여프한테 세워놓을까? 아니면은 틸다한테 세워둘까? 맥힌명님은 들어가셨어요 형님들. 저도 보여주고 싶은데 맥힌명님한테 갈까?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맥힌명님. 맥힌명님 내놓으래요. 맥힌 사달래. 맥힌명님이 해달래. 아니 근데 이게 그거 하고 싶대요. 그냥 이제 세워두고 막 돌아댕기지 말고 그치. 아 그냥 약간 잔잔 소통? 아 이런 거 원하는 거 같은데? 아 TV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방송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맥힌이로 보는 맥힌이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저랑 디임이랑 이걸로 보고 있었음 방송 여러분들. 맥힌이 보는 맥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딜레이 여기서 토크나 좀 하고 있을까 디임아? 김봉준 우리 자동사냥 돌리고 어디 간 거야? 봉준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언니 없어요? 어 뭘? 둘이 갔다니까 펜션으로? 아 진짜 갔다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어 어디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아 진짜 물고기 깨는 시간을 알려고 진짜 그때 알려놨다.
비엠이 낚시 하러 온 적 있어? 저 낚시 방송에서밖에 없어요. 호주 배터리야. 잠시만요. 배터리 어? 끝나 있었어. 와, 아까 채팅 쳐주신 분 때문에 살았다. 이거 보조 배터리 끝나 있었네. 이걸로 알았어. 응. 어떻게 알았지? 지렸다. 그니까. 되나? 근데 이것도 별로 없는데? 딴거 어때? 이거 딴 거. 이거? 이거 별로 없는데. 화질이 이상하네요. 아닌가? 전원 때문에 그런가? 아, 그런 걸 수도. 괜찮네, 여러분데 되는 거야? 보조 배터리 충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져온 게 뭐가 있는지. 됐다. 아, 비마. 아, 내가 하면 이거, 아예 욕먹는 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 뭘 하는 욕먹어요? 왜 벗어요? 아! 아, 깜짝이야. 아니 이거 닦아줘야 돼. 아니 아, 미리 대피조하게 말해주세요. 좋아졌잖아. 화질 좋아졌잖아. 아 여러분들. 아니 화질 좋아졌잖아. 아야 우리 비엠아 방송에나 뽑자. 안 되겠다. 인정? 아니, 지금 이거 지금 아침 돼야 낚시하고 우리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비엠아. 그거요? 가자. 고. 습격사건 가자. 우리 방송이라도 뽑아야지. 김봉준 숙소 습격 갑니다. 이거 방송 사고 우린 몰라요. 그런 거. 가자. 우리 습격 사건 가자. 방송이나 뽑자, 비엠아. 아니, 아까 열쇠도 갖고 가는데. 잠깐만. 이거 후레쉬도 끄고 치밀하게 가자고. 네, 후레시장 갔다가 들어가기 전에 끄자, 인정? 근데 입구 어딘지 알아요? 저기 안으로 올라가서 입에... 야! 타연님한테 물어봐야 돼. 타연님한테 물어보자. 타연님! 하트님! 그 펜션 몇 호야? 아, 펜션... 펜션 가게? 뭐야! 왜? 아씨! 아, 방송... 아, 컨텐츠 망했다! 씨발, 여기 있었어! 뭐야? 아,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아까 왔는데? 어? 언제 왔어? 아니 진짜 컨텐츠 망했잖아. 아니 뭐 하나 찍을라 했어? 아, 몇 호야? 200? 200 몇 호? 200인가? 몇 호였지? 뭐지? 계단 바로 오른쪽. 계단 올라가서 바로 오른쪽? 네. 오케이 가자 디마. 아니, 나 이상한 걸 못 느끼고 있어. 아니 오뚜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안내만 해주고 왔나 보죠. 여러분들 채팅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아 아깝다 우리. 아, 대박 진짜. 놓쳤다. 아 우리 빨리 왔어. 그러니까 근데. 둘이서 막 꽁냥꽁냥 되는 거 찍었어야 되는데 디마. 그지? 그니까요. 아깝네. 가보자. 아 얘 뭐 하고 있지 그러면? 진짜 자고 있나? 뭐하고 있지? 아 진짜 코 골라서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원래 이 시간에 안 주무시잖아요. 방송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왜 혼자만 왔을까? 어? 디마. 아니 같이 갔는데 혼자 온 게 신기하잖아. 아 진짜. 우리 언니가 그냥 하루 간 걸 수도 있어. 낚시하러. 아니 피곤해서 진짜 그런 건가? 같이 쉬러 갔다가 이제 우리 언니 안 되겠다 나는 돈 벌어 이렇게 이러고 온 걸 수도 있잖아. 아 그런가? 그쵸. 일단 가보자. 2층으로 가야 된다니까. 2층 가자고. 안녕하세요. 뭐가 너무 따뜻해. 천국이다 천국. 야 여기 뭐 엄청 먹을 것도 많네. 네 감사합니다. 아 맞네 낮방도 했구나. 진짜 피곤해서 자나? 아 인정 진짜 피곤하겠다. 너가 선봉 때려봐 디마. 제가요? 어 여기서부터 좀 조심히 가야 돼. 알았지? 조심히 가보자. 조심히 제가 치료하러 가겠습니다. 디명사 한 건 해야 돼. 잘 찍어야 돼.
자기야 문 열어줘. 자기야 나 왔어. 자기야 자. 자기야 문 열어줘. 자기야 많이 피곤해? 톡톡톡 하고 봐. 근데 이방 맞아? 여러분 입에 오그라 했어? 오, 씨발 다른 방에다. 아 저기 근데 빈방이신 거겠지? 아 빈방이 아 저 방도 우리 방이네. 다행이다. 아 민폐 아니라서 다행. 야 여기 개 넓네? 뭐야? 왜 이렇게 넓어? 불 좀 껴봐 디마. 와 개 좋은데? 야 뭐야? 방도 두 개야? 응. 어? 여기 개 따뜻해. 어? 자고 있었어 여기서? 근데 왜 혼자 자고 있었어 여기서? 방송 보고 있었어. 아 방송 보고 있었어? 가던데 그냥. 떠나버렸어? 아 너네 자고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아쉽다 그치 디마. 아니 근데 입고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방도 몰라서. 아 근데 분명히 하트 언니가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구라쳤어 우리한테. 계단 올라가서 오른쪽이라 했는데 왼쪽이었어. 쉬다가 아니 우리 잠방 때리고 8시에 하는 게 낫다니까. 아 근데 좀 쉽진 않긴 해. 그래 지금 뭐가 기세가 그게 없다니까 진짜로. 근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우리가 승장하니까 시작하면 박틸다 옆부 지금 눈 돌았어. 아 진짜 계속 던진다니까. 찌를 계속 던져. 맞아? 어? 계속 한다니까 지금? 아 지금 잡혀? 근데 그 물고기 돌아다니는 게 보이더라고. 맞아? 어. 근데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봤어. 물고기 돌아다니는 거 봤어. 아니 봉아 일어나거라. 아 근데 진짜 존나. 야 근데 어떻게 알고 문 열었어? 언니 갑자기 잠겨 말고. 어 통했다. 어 목소리가 좀 일어나고 싶었나요? 어? 일어나고 싶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여기서 나야 되는데 저기서 나야 되는데 또뭔 짓 하나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어디 있니 근데 방송 괴물됐네. 아니 이거 옮기면 화장실 가야겠다. 어어 갔다 여기 안에 문 닫고 왔어. 야 봉아 여기 좋다 근데. 좋아. 어 시끈한데. 아는데 어떡해? 예. 네. 우리 큰일 났어 근데. 아니 여기 피벗 타는 거 있어? 있겠지? 근데 그 피벗 타임이 보통 9시쯤에 있어. 오전? 어. 어? 빠르네? 9시 아니면 10시쯤에 있어 보통. 아니 우리 그때 낮 몇 시에 있지 않았어? 그니까 원래 3번 있어. 맞아. 어.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그러니까 저녁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주말엔 있고 평일엔 아마 없을 거야. 그럼 이 두 번 있는 거. 어, 방 사장님한테 내려. 어? 물어볼까? 5시라고 하셨다는데? 피버 타임이? 오전 5시요? 아니 안 돼. 왜냐면 그땐 다 그건데. 5시부터라는데? 5시에 푸신다고요, 여러분들 물고기를? 아니야.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새벽 5시에 물고기를 풀 수가 없는데?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아 피? 아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슬슬 깬다고 물고기들이. 아아 아, 물고기들이 슬슬 낀대. 와. 야 근데 여기 차장님 그래도 그 또 대표님 그 서수길 CFO님과 또 케빈님과 친하다고 또 이거 방도 두 개 내주셨네. 어. 아니, 저기 방도 좀... 저기 방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아 진짜? 가봤어? 응. 좋다. 오 이런 것도 이불이랑 이런 것도 다 있네. 야무지네.
잡을 수 있을까? 아 일단 나 지금 의욕을 좀 상실했어. 왜? 아니 나 지금 계속 엉켜가지고 세 번 연속 엉켜가지고. 아 근데 그럼 의욕 떨어질 수도 있어. 약간 근데 너 옆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더라. 줄 존나 엉켜 있었거든. 디임이랑 40분 동안 해서 다 풀었어. 아 진짜. 풀었어 그거? 어. 풀었던 게 디임 아까 풀었지 줄. 아, 네 그럼 풀었죠. 어 풀었어. 가자. 가자, 야, 다시 가자. 야, 갔다가 이제 진짜 힘들면 다시 쉬러 오면 되잖아. 맞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막말로 이거,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게 1,000만 원이란게, 봉아. 네. 어? 옛날에 그 서면에서 핸드폰 팔 때 생각해봐. 서면이야. 아, 서면 아니었어? 사상에서 핸드폰 팔 때 생각해보란게. 키 챙겨야 된대, 키. 네? 못 챙겼어? 아니 니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씨 신발도 못 신기고 뽑아버리고 어떡해. 아 이렇게 춥다. 추워. 우리 포기하지 말자 봉아. 니마 포기하지 말자 니마. 너 진짜 야 내 거는 엉켰어? 뭐 세 개 엉켰다는데? 네 그거 풀었어요. 내 거를 풀었다고? 네. 디임아 1,000만 원 만약에 1등에서 딸 거야. 따? 응. 그럼 뭐 하고 싶어?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따면은 적금에 하죠. 오 디임이 보소? 쓸 데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행복한 막 이제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 자금 모은단 말인듯? 나중을 위해서 모은단 말인듯. 오 그러니까 정윤정이랑 결혼. 그러니까 윤정이와의 미래를 꿈꾼다? 아니요 저희 혼자만의 미래요. 안녕하세요. 예. 아 뜨거운 거 하나 사줘봐. 핫 음료수 좀 살까? 네. 아니 오빠 추우다 야 따뜻한 것도 있었는데 너 왜 아까 차가운 것만 사왔어? 못 봤는데? 뭘 못 봐 여기 있구먼. 몰랐어요. 바로 보이는 것만. 추운 거 따뜻해요? 아 또 C구형 환장하는 레츠비 있네. 이걸로 먹자. 그게 인정이지. 오. 내 사장님 여쭤보고 올게, 봉아. 거기. 아, 여쭤보자. 어때? 우리 것만 사는 거야? 딱 세 개만 사는 거야? 야, 애들 것도 사와. 추천 오려고 있는데? 더 갖고 올게. 예, 예, 사장님 혹시 내일 고기 푸는 시간 있어요? 9시, 1시, 4시입니다. 아, 오전 9시죠? 9시, 오후 1시, 4시요? 네. 오, 세 번이나 푸시네? 아니, 밤 10시까지 4번입니다. 4번? 오, 진짜요? 기회는 많다. 아니 지금은 좀 잘 안 잡히죠. 원래 지금 이 시간은 좀 그래요. 왜냐면 새벽엔 빡세죠. 자니까. 먹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네. 시간은 좀 계속 쉬는 거나 뭐 공부하고 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네. 9시가 근데 노래하겠네. 9시 끝나고 나면 주로 좀 많이 잡혀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물고기 풀면 진짜 잘 잡혀. 아 인정. 물고기를 풀면. 4, 5, 6, 7. 봐봐 내가 말했잖아. 9시를 놀아야 된다고. 다시 자러 가자. 총 10개입니다. 네. 디마 계산해. 아, 카드 갖고 왔는데. 아, 내가 살게. 네. 이만큼 정말. 아니, 예, 됐습니다. 아니, 혹시 봉다리 같은 거 하나만. 있구나. 봉다리 가져와봐, 디마. 와, 근데 9시 전에 한 명이라도 잡힐 수 있겠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마리쯤은 잡힐 수도 있지. 10명이 맞아. 하는데 그죠 사장님? 한 마리쯤 잡힐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디마 두 개 가져와야지 봉다리. 하나로 안 돼가잖아. 하나 돼. 아유 항상 돼. 찢어진단께.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가자 가자. 마세요. 네. 가자. 가시죠. 사장님 실례지만 식당은 어디요? 8시 이후에 아침 8시. 아침 8시. 오, 8시에 와. 먹고 9시에 딱 하면 되겠다. 여기 제육 그 다 팔아. 제육 덮밥이랑 막 찌개랑 다 있어. 아니 근데 시설은 여기가 진짜 짱이다. 여기 우럭 탕수육도 있단게? 진짜? 개지려. 먹을 거는 완벽해.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만약에 우리가 다 그 잡았어. 뭐 운동이나 아니면 뭐 여푸나 막 이런 애들이 못 잡았어. 형 기다려 줄 거야? 내가 왜?
아 근데 솔직히 근데 나 여푸님은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준다. 도와준다. 아니 근데 이거 어. 시청자들도 물타기 하면 안 돼. 인정? 아 인정이지. 아, 이 날씨 이렇게 추운데. 여푸님은 약간 조카 보는 거 같다 그렇게 느꼈었는데 30살이래. 어? 놀랐지? 여푸 30살이야? 나 21세 이 정도인 줄 알았어. 30살이래. 진짜? 어. 근데 여푸 왜 이렇게 어린 척했어? 몰라. 어렸어요? 아니 디에미가 몇 살이지? 디에미보다 훨씬 언니야. 훨씬 언니라니까? 응? 민규가 몇 살이야? 민규 친구라는데? 응. 민규랑 동갑이네. 아 그래서 친구구나. 그러니까 교블린이랑 동갑이란 거 아니야. HT HT 요. 어 HT HT. 오 그래도 상태 좋네요. 그럼요. 오. 역시 텐션이 좋아. 근데 8시 식당은 이런데 9시에 고기 푼대. 헐. 아, 진짜? 응. 9시, 1시, 4시, 10시 이렇게. 9시에 고기 푼대. 근데 자기 언제 갔어, 근데? 아까 전에. 아니, 둘이 같이 가놓고 왜 너만 나왔어? 같이 들어갔던 거 맞는 거야? 아니, 쉰다고 하길래 그냥 나왔지. 그래도 중주야 나 생각이 바뀌었어. 아 너네 사귀는 거 맞아? 뽀뽀해봐. 아 진짜 뽀뽀해봐. 그럼 믿을게. 어? 찐러브다 인정. 망설임이 없었다 인정. 아니 아니 타요 9시에 고기 푼대. 아니 나 잡고 갈 거야. 그래. 지금 잡고 갈 거야. 다현님 후회돼요? 아 후회돼 타요야? 아, 후회되는 것까지 아니 너무 추워. 빨리 잡고 가야겠어. 너무 춥다 지금. HT는 어때? 저요? 어. 좋아요. 추운 거 저도 추운 것만 빼면. 아, 아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맞아요. 안에 껴놓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빨리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 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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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날씨 너무 춥다. 와 여기가 근데 생진녀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미쳤단게. 절대 눈을 안 떼. 어때? 어, 어때? 어때? 제가 뭐 벌레를 먹는다. 아니 뭐 사금융권 땡겼었어요? 왜 이렇게 상금에 이거 진심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왕 나온 김에 힐드 가면 좋겠지. 아 그래요? 어? 너도 맞다. 나도 같이 해야 돼가지고. 나도? 아 이사 가야 돼서? 두 분은 그러면 이제 그니까 방송하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군요. 가족분이랑 살고. 가족이랑. 저는 지금 자취인데 아, 딴 데로 더 좋은 데로? 끝나서 오. 계약이 끝나서. 오 어디 쪽 알아보세요? 서울? 서울은 너무 비싸요. 오 아, 그래요? 너무 비싸요. 어? 여기가 이제 박틸다님 여기가 여푸님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트위치에서 이자 가시고 이제 둘 다, 두 분 다 넘어오라우 출신 아니신가요? 아, 네 맞아요. 오 근데 약간 제가 듣기로 트위치 분들이 원래 트위치 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약간 편견이 있었다며 원래. 근데 넘어오니까 좀 어떤 것 같아? 느껴지나요? 혹시 넘어오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 어, 근데 진짜 해주고 싶은 게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응. 그쵸? 어차피 사람 사는 데고 그죠? 다른 건 없고 그냥 소음이 좀 더 많은 거 같아. 그러면 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도 되지? 어찌 이제 요거는 좀 괜찮나요? 수익적으로는? 어때 어때 어때? 원더보. 아 두 분 또 잘하고 계시니까 어? 아 맞다 100만개 100만클럽 와 아, 근데 인생 풀렸다 인생 풀렸어. 아니 근데 이게 어. 100만클럽 이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네. 트위치에 비하면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아 거기는 또 네.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트위치는 이제 10%였는데 네. 40%이잖아요 1번 비대라서 아직 1비시구나 네. 와 너무 아깝다 100만개인데 네, 거의 10만개 날린 효과네. 아 값이 아깝소. 근데 이제 두 분 다 요즘 폼이 좋으셔서 곧 금방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여푸님은 무조건 달아. 왜냐? 닥터 교블린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틸다님은 아직 왜요? 아직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틸다님 아직 모르겠네. 진짜요? 근데 아니요 저에게 무버지가 계신. 무버지? 어, 예? 제가 알기로는 근데
때 그 베스트 BJ 운영자님들이 네네네 선정해 주는 걸 알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봤는데 네. 그 일반 BJ 때 이제 돈 많이 벌어오면 아프리카 수술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어어어. 그래서 이거 7달러 옆으로 이번에 뱁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렇구나. 내가 운영자여도 늦게 죽고 싶다. 내가 운영자였으면 인정. 7달러 1배 한 번 더 해? 아 근데 이제 또 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요즘은 또 넘어오신 분들 또 특급 대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미팅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운영자분들이. 그 몇 시쯤 이제 일수할 누 아니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제 속마음 토크 한번 하셔. 누가 첫 수화 잡을 것 같나요? 진짜 진솔하게 자기 자신. 대리님. 한번 손맛을 느껴봤습니까? 오케이 여부님 솔직하게. 근데 아직 손맛은 못 느꼈는데 약간. 네. 네. 저희 팀에선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은 진짜 우리는 진심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 마지막까지 남을 자는. 저기 눈치 보지 말고. 펜션에서 그냥 그 불러다. 아 펜션 꿀빨이. 아 펜션 꿀빨이. 그렇지 않을까. 아하. 여기서 안일하게 식사 시간을 지금 생각하고 예. 이러면 안 돼. 아 그치 그치. 역으로 이제 그분들이 1박 따로 잡아버리고 그랬는데 배부르다 이러고 딱 움직여가지고 틸다님 누가 못 잡을 것 같아 이제 솔직하게 찍느라고 저요? 저는 근데 은근 아니야 은근 옆으로 이게 카메라를 계속 저는 앵글러예요 저는 원래 앵정TV 구독자 앵정TV 낚시하시는 분 있거든요 유명하신 분 저 구독자인데 전 아닌데 아, 뱀이 못 따겠다. 감이 없다. 잘못 맞췄다. 그니까. 장난이고, 파이팅입니다. 두 분 다. 파이팅. 잠깐만. 미동이 없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어? 무슨 일이야? 어? 저 귀찮았죠. 아무도 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아니야. 아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공파님. 아, 진짜로.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은 타 플랫폼 안 봐서 진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맞죠, 맞죠.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좀 알려보자 그러면 약간 공파리파가 무슨 뜻이죠? 근데 전 궁금했어요 항상. 아 그거? 아 그거는 저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이에요. 아 연예인 누구요? 그 김세정이라고. 어? 아시죠? 아이즈원? 아이즈원 아닙니까? 아 죄송해요. 아이즈원 김세정? 아니 형님 아니 이거 비가 내리면 그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 비를 맞으면 그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아니 형님 소나기 그 부활 소나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형님 아 아이즈원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신비로운 소문 아 경이로운 아 신비로운 소문이요 형님 경이로운 소문 맞지 않나요? 아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예. 보수적이어가지고. 그 하리수 그쪽 세대라가지고. 아, 그거. 아, 예, 그쪽 세대 소방차 뭐 이쪽 세대라가지고 여러분 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닌데. 아, 예. 아무튼 예. 그분의 이제 생일인가요? 예. 근데 왜 08 2파야? 그러니까 그게? 그분 생일이 8월 28일이니까 숫자 08 28. 아, 이게 빨리빨리해서 08 2파가 된 거지. 오. 그럼 약간 그런 큐트한 스타일이 이상형인 거예요? 약간 큐트하시잖아요. 약간 그분이. 그 시원시원한 사람. 오. 큐트하고. 오. 지금 이제 여친 있나요, 혹시? 공개 방송에 공개된 거? 없나요? 그럼 뒷결은 있나요? 뒷결을 한 번 했었습니다. 어? 있었어요? 아, 같은 연애 처음 해 봤어요. 슈트리머 분이랑? 아니 무슨 소리야 킹바님? 킹바님 분이랑 아니 근데 봐봐 BJ나 이제 스트리머 분이나 일반인 분 만날 일이 없잖아 아 근데 저뭐 그냥 뭐 어쩌 아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 아 미안해요 근데 자꾸 내가 요즘에 고토랑 봉준형만 방송해서 다 우리한테 맞춰서 생각했네 아 좀 혼남이었구나 아 미안해 미안해 연애하고 다니잖아요 저 아 혼남이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요? 지금 낚시에 너무 진심이라서 도끼가 가득 차서 진짜 제 앞에서 누가 한 명이라도 건진다? 진짜 가위 들고 바로 밧줄 자른다면 저거 낚싯줄 자른단 말이야 진짜 지금 아 근데 진심이긴 하더라 아까부터 계속 보고 찌 잠깐만 흔들려도 이렇게 보고 무조건 1등 한단 말이 들어서 지금 오아 누가 1등 할 것 같아 옹파님은 저는 우리 셋 중에 나올 것 같고 그치 에, 무조건 나도 에, 우리 셋 중에 나올 것 같고 그럼 누가 꼴찌? 그 꿀빨러? 아니 그럼 왠지 운동형님이 꼴등할 것 같아 저 맞아 맞아 아니 꼴등형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맞아 근데 조금 잘 못 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약간 운동만 하는 게. 아, 그리고 좀 제가 듣기로 네. 그 캐나다 뭐 사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퀘벡? 퀘벡이랑 토론토. 오, 오. 어, 아십니까, 형님? 어, 불어 좀 하겠네. 저 불어 전공인데. 어, 불어 전공했다고요? 네. 봉주르. 봉준이라고요? 아니, 아니, 봉주르. 아, 봉주르 몰라요? 아, 봉주 알죠, 봉주. 어. 봉주. 어. 사바? 호호호. 사바? 그거 뭐임? 뭐 그거 뭐야? 아니, 아니 불화였죠. 아 뭐야 그게? 어,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불화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어. 다 까먹었어요. 아. 회사 다닐 때 조금 배웠던 거라서. 오, 아니 캐벡이 그 불어 쓰잖아, 그죠? 오, 형님 그것도 어. 아시고. 아 알지. 잡다리 한 거 많지. 아, 근데 세 명은 진짜 친해 보인다. 근데 이 세 명은. 어? 아 저는 어. 뭐 어. 그,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쟤네들은 네,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이, 아 근데. 어, 서로 관심도 없는데? 어, 여, 여 두 명은 조금 그렇게 약간 어, 막 약간 엄청 여자, 친해 보이진 않아. 여자 약간 넣어가지고. 어, 어 맞아. 그래 있는 것 같아요. 야, 특히 뽀뽀하는데 저거 뭐야? 저, 그, 여러분들 이제 어, 운동보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야, 내 아, 뭐가 자꾸 엉킨다는 거야. 던지지를 않았잖아요. 제가 한번 멀리 던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운동하는 거 아님 지금도 이것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어볼게요. 오, 오! 오, 어떠네. 어, 잠깐만. 어, 비거리 미쳤는데? 힘으로 던진다. 어, 그니까. 아니, 왜 이렇게. 왔다, 봐. 어? 2두, 3두 보소. 너부터 거두면 안 돼? 나부터 걷고, 나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뭐 없었어? 입질이나 뭐 그런 신호나 뭐 그런 거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아, 와이프 분한테 카톡 연락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아, 카톡 연락? 어. 와이프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니까, 보면서 막 뭐라 했을 거 아니야? 틱 같은 거 줄. 있습니다, 지금. 뭐라, 뭐라고? 지금 절대 잠잘 말지 말고 무조건 어. 잡으라고. 절대 잠들지 말래? 네, 잠들지 말고. 남들 한 번 던질 때 두 번 던지. 지금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크잖아. 1등 상금이 그죠? 맞습니다. 이게 크니까 근데 진짜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죠. 그죠? 이거 챙겨가서 네. 하나 이제 맛있는 맛집 데려가죠. 아, 근데 아프리카도 원래 계속 하셨잖아요 GPT님이. 네,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막 그렇게 많이 안 보다가 요즘에 엄청 잘 되시잖아. 어, 그러니까 확실히 그 좀 반찬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아,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방송을 더 열심히 키라고. 어. 이제 쉬고 있으면. 잘 될 때 더 하라. 네, 잘 될 때. 어. 관심 많이 받고 있을 때 열심히 해라. 야. 또 언젠가 또 글로 다시 돌아갈 거, 돌아갈지 모르니까. 네. 계속 하라고 그렇게 피드백 줘가지고. 몇 살이죠? 저랑 한 살 차이입니다. 아니. 연하? 네, 한 살 차이. 네. 진짜 나 요즘에 깜짝 놀라, 유튜브에서 깜짝 놀란 거 봤어, 봉아. 어. 그 버튜버 분한테 PT식 가르쳐 줬단께? 아, 맞아요, 맞아요, 요즘? 맞아요. 획기적이란께? 버튜버 분들하고 요즘 PT, 오프라인, 온라인 PT 같이 하고. 어, 지금 누구누구 알려주셨죠?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지금. 진짜? 네, 많아요? 같이 한 사람만, 오프라인 수업 한 사람만 한 8명 되고. 와! 온라인 수업 한 사람만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오 진짜? 어, 미쳤다. 그걸로 돈 좀 벌었습니다. 와! 갑자기 거기서, 네. 아 근데 진짜 잘 알려주더라. 그리고 아... 이제 GPT님 GPT님 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네. 리액션도 무슨 철봉 타고 하더만. 제로투를 그 아니 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좋아요? 이제, 그 근데 심지어 춤도 잘 춰.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 예. 이제 리액션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요즘 리액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나 진짜 나 나는 못 잡더라. GPT님은 잡았으면 좋겠다. 꼭 상금권에 아, 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진짜... 봐서 네. 알죠. 초록 색깔 누구 거야? 어? 킹컷만. 저 이거 오래 키우니까. 어 이거 내 건? 아 내 건 신호 없는데? 아 어그로만 끄네.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아 지금 낚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저 이제 내가. 응. 잠깐만 이거 보조배터리 줄게. 응. 손도 잘 되거든. 하. 운동아, 의자 들고 앉아봐.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하는 거야, 근데? 내가 숙제 왔습니다. 앉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 어, 앉아, 앉아. 됐어. 너 일사단 어디서 근무했어? 일사단 공병대대에서 근무했어. 아,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공병이 그거 하는 거냐? 그, 저기, 그, 물자 옮기고, 그거 하는 거냐? 아, 공병은 지원 중대와 전투 중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어, 그리고. 저는 그, 전투 중대, 전투 공병으로서 폭파병을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게 뭔데, 그게? 이제, 그,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 그래서. 아, 씨! 처음에 아, 그냥 뭐 했냐고, 너가 가서, 너가 뭐 했냐고, 그, 부대 들어가서 뭐 했냐고. 아니, 그냥. 아니 나도 그렇게 치면 나 FDC병이야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면 엄청 임무 많아 보이는데 너 가서 뭐 했냐고 소각장 아키... 청소했잖아 아키바리 하다 왔습니다 그래 너 소각장 청소하다 왔을 거 아니야 어? 너 저기 그 뭐야 너 군대 군생활 할 때 온도가 낮아서 충전이 느려진다고 떴어 와 씨 너 저기 그 뭐야 군생활 할 때 해병대 사령관 이름 누구야? 몰라? 아 진짜 몰라? 알아보겠습니다. 와,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와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너 그리고 너 진짜 아키바리 했어? 안 했잖아. 아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영주. 뭔 이영주야? 이영주 사령관님 아니야. 와 진짜 알아야지. 너 총기번호 뭐야? 386483입니다. 그래? 너 군번 말해봐 12테크 7200362 하나입니다 12테크야 너? 그렇습니다 아... 저랑 같은 12테크 나 11이야 됐어 아 이 새끼가 진짜 맘먹으려 하네 계속 아니 1100, 너 1160기 내가 아는 사람 말해볼 테니까 아는 사람 있는지 말해봐 알겠습니다 김태영 김태영 모르고 송상건 송상건 회병님 모르고 아, 너랑 똥기야. 아, 어, 너랑 똥기야. 김태영은 알 것 같습니다. 태영이를 안다고? 김태영. 태영이 어떻게 알아? 태영이 어떻게 생겼는데 말해봐. 김태영? 안경 끼고. 안경 안 꼈거든? 아, 그럼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씨. 그러면, 잠시만. 아, 또 누구 있더라? 아, 이영애. 이영애. 아, 걔는 59기다. 걔는 59기다. 아, 60개 또 누구 있더라? 기억이 안 나냐, 다. 아니 너 저기 그 뭐야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데? 어 군대설 간단하게 풀면 아키바리 했을 때 아 너 아키바리 안 했잖아 아키바리 했습니다 뭐 했는데 말해봐 아키바리 무슨 종류 했는데? 어 하루는 선임이 PX에 끌고 가가지고 어 먹고 싶은 걸 다 사라 그래서 다 샀습니다 그 제가 실수로 음료수를 안 산 겁니다 음료수를 안 사가지고 선임께서 못 막히냐고 그래서 혹시 좀 그 음료수를 마셔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여쭤봤더니 선임분께서 이제 그 마트 들어가서 뭐를 사오셨는데 뭐 사왔는지 아십니까? 목 좀 축이다고 촉촉한 초코칩을 사오셨습니다 그게 뭔 아키바리야 그래서 촉촉한 초코칩으로 이제 목 좀 적시고 하다가 결국 저랑 같은 동기는 토하고 그래? 결국 못 먹고 예, 그날 기합받고 예, 그 자기 밑으로 제 근데... 위로 자기 밑으로 다 조잡고 오라 그래가지고 조잡고 갔어 아니 근데 난 그렇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병대 문화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부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우리 부대는 내가 부조리 다 바꿨어 나 병자유위원회였어 알지 병자유위원회 아 알고 있습니다 나 병자유위원회였어 나 대장이었어 병대장이었어 그래서 내가 다 바꿨어. 진짜 물어봐도 돼. 군 시스템 다 바꾸신 건지 알고 아니 우리 부대를 다 바꿨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상병 5호봉부터 바짝 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병 쌍마이 때부터 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병 5호봉 때부터 걸어다니면서 격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바꿨어. 어 그러면 그 말 줄이는 것도 다 바꾸신 말 줄이는 거 원래 다섯 가지로밖에 안 되잖아. 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아니 무슨 아니 해병대는 다섯 가지 용어밖에 못 쓴대.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알아보겠습니다랑 그렇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필승으로 통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뭐 그런 거였나? 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이게 그 대화인지 들어보세요. 야, 너 저기 그 뭐야 그 옆반에 있는 애 그 찾아왔어?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안 찾아? 아이고, 다섯 가지로밖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 너 저기 뭐 빗자루 들고 왔어?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찾아온다니까? 아니 이게 다섯 가지로밖에 얘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뭐를 물어볼 때도 무조건 김봉재님이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계속 알고 싶냐고 물어봐야 돼. 아니 김봉주 회병님 혹시 오늘 그 전투 체육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걔가 이제 선임이 모르지 똑바로 하겠습니다. 계속 뭐 씨,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래서 난 이제 바꿨어. 그게 말이 안 되는 문화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바꿨어. 나 근데 진짜 군생활 진짜 자신 있게 나 진짜 잘했다고 나 자부할 수 있어. 아 진짜로 자부할 수 있으신지 알고 있어. 나 지금도 행정관님 만나. 그리고 지금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군 후임들 아직도 만나. 진짜로. 그럼 진짜 군생활 잘했다는 뜻이야. 정말로. 행정관님이 나 엄청 좋아했거든. 진짜로. 그리고 뭐 기수열애다라고 하는데 씨 기수열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게 무슨 씨. 내 정도 성격이면 기수열애를 그 뭐지? 당할 수가 없어. 너도 알지. 그래 이렇게 네, 막 인싸고 사교성 좋고 이러면 기수열애 안 당해. 뭐 기수열애들이야. 요즘 이렇게 좀 바깥에 밤에 이렇게 야밤에 서 있으니까 고초 쓰는 거 같아? 너 군무 너 따뜻하게 섰잖아. 너 포항에서 섰잖아. 그렇습니다. 나는 김포에서 섰어. 미안한데 난 연천에서 섰어. 연천에서. 연천에서? 그래 연천에서 섰다니까. 아직도 하나 둘 삼 네 오 여섯 칠 팔 하고 공 하나 팔 칠 여섯 오 네 삼 둘 하나 공 임마. 다 외우잖아 이거. 그냥 바로 나온다니까. 아, 기합이십니까? 그래. 나 연천에서 섰단께로. 왜? 김홍희 선생님, 저는 그 구룡포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수당 단 15만 원 한 달에 받으면서 지뢰 찾기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지뢰를 밟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 7호들 OP라고 그 OP 간측병 가가지고 그 군무수다가 지뢰를 밟았어. 그래서 내가 하루 정도는 그 계속 밟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제 지뢰 제거반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풀려났단께. 아 그때 알고 보니 그 지뢰가 대전차 지뢰였던. 뭔 개소리야. 아니 진짜라니까. 그리고 나는 너 북한 군인 못 봤지? 북한 군인은 본 적은 없어. 북한 군인 소변 싸는 게 보인다니까. 너무 가까워서 북한이랑. 이 새끼 진짜 허언증인 줄 아네. 야야야야 저 누구 거야? 초록색 아이씨. 진짜라니까. 그리고 너 저기 그 뭐야 김정일 죽었을 때 나 훈련병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입대도 안 했을 때. 그래 넌 입대도 안 했잖아. 아 몇 월 공부하신지 알고 있어. 12월. 너 얼굴 본 게 지뢰가 하늘에서 터졌는갑네.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지. 이제 너는 이제 막 선임들이 막 그거 했다 했지. 막 이렇게 집합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뭐 이상한 게 있었어. 우리 그게 우리 부대에 불꽃만두라고 알아 너? 모르지. 불꽃만두 모르지. 그게 악기발인데 그게 뭐냐면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그 냉동만두를 한 6분인가 7분인가 데워. 그렇습니다. 그걸 먹으래. 뭐 미친 새끼들 아니야. 맞잖아. 말이 안 되잖아. 뭐 불꽃만두라면서. 그걸 참으면서 먹어야 기억이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나 바로 그래서 바로 그런 거 다 없앴지 진짜로. 아 진짜 다 근절하고 나오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 먹히고 나왔어 애들한테. 애들한테 먹히고 나왔지. 나 그래서 지금도 후임들 맨날 연락 와. 진짜로. 근데 먹힌 게 잘한 거 같지. 아이씨 뭐 먹히고 안 먹히고 뭐가 중요해. 이 새끼 진짜. 이런 새끼들이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해변가오 막 이렇게 부리면서 밖에 나가면은 막 이렇게 똥군기 잡아가지고 막 맥기야 막 이지랄하는 애들 아니야 진짜로. 너 저기 그 뭐야 나는
그 솔직히 말해서 방송이라서 뭐 몇 기야 막 이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방송 아닐 때는 뭐 해병들 지나가지잖아. 그럼 난 그냥 용돈 주고 그냥 고생 많다 하고 그냥 가. 너 그러지 않잖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 난 그게 어떻게 보면 해병의 올바른 문화지.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땡겨가지고 뭐 어 뭐 군가 불러봐라 뭐 이지랄하는 게 개 꼴보기 싫지 그냥. 나는 해병님은 어떤 구사랑 보내주실지. 그러니까 스테 형은 딱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그냥 정말 무난한 군 생활을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전역하고 나서 오도됐어.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서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 생활은 되게 그냥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무색무취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역하니까 이제 해병대 나왔다 이렇게 갑자기 해가지고 이제 가오 잡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해병대 전역 그 뭐 물건 사고 그 다음에 해병대 물건 사고 사지도 않았던 원래 없던 것들 갑자기 수집하기 시작하시고 그런 느낌이지. 딱 그 느낌이고. 그 다음에 너 만만이 형이라고 알아? 알고 있습니다. 만만이 형이 해병대인 거 알아?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인데 기수가 엄청 높아. 근데 아니 뭐 그래도 한 900장가 1000장가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상근이야. 아니 상근 해병인데 계속 해병대인 척 해가지고 막 전역복에다가 막 한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공수부대 달고. 상근 공수 안 뛰잖아. 근데 공수부대 마크 달고 유격 마크 달고 막 그런다니까? 그거는 좀 그래. 푹 해도 되지. 어차피 상근은 선임이라고 생각 안 해. 상근은 너 그리고 저기 그 현빈 해병님이 몇 개인지 알아? 현빈 해병님이 53기 선임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53기야. 1137기야. 1137기 선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예 모르네. 이정 해병님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아예 모르네. 진짜로. 진짜 저희 근무했을 때 당시에 현빈 해병님께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해병대 1사당 사령부에서. 맞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해병대에서. 김태평 해병님. 그러니까 이게. 너 해병대 뭐 때문에 들어갔어? 해병대에 이제 제 소심했던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아, 너 좀 소심해? 그렇습니다. 아이 성향이 있어서 좀 바꾸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바꿨어? 그래도 많이 바꿨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많이 바꿨습니다. 너 그러면은 저기 그 운동이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했는데? 군대에서 처음 시작했는 거. 선임이 이제 처음에 가자마자 턱걸이를 바로 시켜 오셔가지고 턱걸이 10개 이상 두 달 안에 못 만들어 오면은 진짜 너 군생활 다 꼬일 줄 알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바람에.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조건 턱걸이를 계속해서 결국에 이제 10개를 채웠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선임한테 고맙네. 와,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너 아니 막 이제 이상한 새끼들 많은데 네 건강 챙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좀 너무 과했었습니다. 무조건 과했구나. 운동하라고. 헬창 선임인가 보네. 네, 헬창 선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그때부터 이제 운동에 눈을 떠가지고 그렇습니다. 운동하게 된 거야? 그 혹시 한 가지 썰 보여드릴 때 그런지 말해. 김홍준 형이 혹시 전역복은 맞추셨는지 알고 있어? 전역복 있지. 아 씨발 너 전역복에 뭐 이렇게 또 한자 받고 막 이런 애 새끼냐? 아, 나 진짜 나 너희들 1160기에 그 전역복 레전드 한번 사건 사고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동기가 저랑 같은 그 중대 전역했던 동기가 해병대 전역을 했었을 때 해병대 전역복으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아 그래 같이 있었었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어. 뭔데 여기 이짤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이짤 보신 적 있습니까? 얘야? 아 보여줘봐 시청자들. 여기 바로 옆에 제가 있었는데 아 보여줘봐 동기입니다. 아 그래? 시청자들 네. 보여줘봐. 이때 이게 바로 제 동기입니다. 저랑 같은 1160기 동기인데 이제 군 생활했었던 모든 이제 간부부터 병까지 다 같이 모아가지고 등에다가 이게 박았는데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여기 이렇게 세 명이 60기였는데 여기에 제 이름 이게 제 이름입니다. 예, 여기에 지석윤 제 이름 여기 한자로 박혀 있습니다. 예, 낭만이었지만 이때 이렇게 되고 해병대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예,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해병대에서 이런 전역복을 만들어서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희 신형 군복이잖아. 그렇습니다. 너희 신형이잖아. 개구리 사용하시는 나 개구리야.
너희 신형이잖아. 근데 왜 신형을 버리고 개구리에다가 저지랄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너희 그리고 저기 세모아 그거잖아. 워커아 그 신형이잖아. 그렇습니다. 아,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야, 나는 진짜 전역할 때 딱 뭐 한 줄 알아? 딱 그냥 그렇습니다. 한자로 해병대 딱 받고 끝.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봤어. 기수 이런 것도 아예 안 받고. 난 그렇게 딱 전역했어. 그리고 그 새거 있지, A급 전투화들. 그렇습니다. S급 전투화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급 전투복 이런 거. 그렇습니다. 후인들 다 주고 왔어. 왜냐면 애들은 또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나는 좀 약간 근데 군대 생활을 좀, 좀 우울하게 하긴 했어. 왜냐면 왜 우울하게 하셨죠? 왜냐면 이제 이게 그 뭐냐 가정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게 휴가를 받았는데도 휴가 나가면 돈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안 나갔어. 휴가를 안 나갔어. 그러니까 휴가를 나가면 어쨌든 다 돈이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휴가 나가야 되는 거 있는 거 알지? 뭐 예를 들면 병자위원회 대장이라 가지고 4박 5일 같은 거 포상휴가 이런 거는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나가면은 이제 집에 전화 안 하고 그냥 밖에 4박 5일 동안 나가가지고 부대 근처 사우나에 있었어. 진짜로. 왜냐? 그거 TMO 없잖아. 너 TMO 그렇습니다. 알아? 그렇습니다. TMO 저기 그 기차 공짜 아니라 가지고 이제 그 기차가 막힐라고.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그래. 월급이 있잖아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월급이 그때 월급. 이제 병장이 10만 원. 그때 제 기억에 병장이 14만 원인가 15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병장 때. 내가 11만 네. 원인가 그때. 와, 지금 6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 사교성이 막 이렇게 뛰어나고 근데 좀 뺀질거리고 이러는데 내가 후임들한테는 막 멋있는 그런 선임은 아니었어. 왜냐? 애들한테 PX 얻어먹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 똥기들 1160개 애들을 내가 이제 그 뭐야 그 아들 기수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한테 얻어먹고 그러는데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내가 다 갚을게 해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우리 부대에 있는 애들 후임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다 쌌잖아. 1차부터 4차까지 실제로? 응 진짜로 모아가지고 1차부터 4차까지 다 쌌잖아. 고맙다고 그때 당시 나 성공해서 왔다고. 너희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아 근데 진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김호재 형이 원래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지. 그치 많이 안 좋았지. 아, 너도 좀 안 좋았어? 저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 그래? 사실. 가난 배튼 해볼래? 가난 배틀 치면 저 절대 못 이기십니다. 아, 나 진짜 난 1인자. 김봉재 형이. 아 말해보자. 제가 아, 웬만한 심파 하나도 안 넣고 저희 심파 진짜 1도 MSG, 안 넣고 거짓말 MSG 1도 안 치고. 아 근데 나는 MSG를 못 치는 게 나는 방송에서 다 보여줬어. 저도 방송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 일단 네. 너 집 안에 화장실 있었으면 말도 꺼내지 마. 있었지.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난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 후세식 화장실이 아, 밖에 공용으로 있어. 어느 지역에 사셨는지 알고 있어. 나 부산 감전동에서. 부산 감전도 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살고. 그러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냐고. 집도 월세였습니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은 있었습니다. 그럼 끝났어. 우리. 반지하입니다. 그래, 아니 반지하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리는 화장실이 없어서 저기 공용 화장실 후세식을 썼다니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 몇 살까지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21살까지. 군대 전역할 때까지, 군대 전역할 때 23살까지. 근데 23살에 전역을 했어. 23살에 전역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역하자마자 아빠한테 필승 받고 나서, 그날부터 방송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집안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사 다 시킨 거야. 근데 되게 감동스러운. 그래.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긴 합니다. 공목 바뀌었어? 뭐? 가난 CK로 가는 거야? 가난 CK로 갔어. 아 근데 이건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말해봐. 아 가난 CK라고 얘기하니까 김호중이 혹시 그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말할게. 우리 집이 빚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캐피탈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매달마다 이제 대출을 받으신 거야. 근데 그거 알지? 안 갚으면 계속 불어나가지고 막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계속 받다 보니까 내가 그거 그래서 다 갚았어 내가. 근데 진짜
선임 해병님으로서 굉장히 리스펙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동생이 난 정말 기특한 게 우리 동생은 그 학원 이런 걸 못 갔어. 학원비가 없어서. 근데도 그 부산에 있는 그 부경대인가 맞나? 뭐 여튼 어, 부경대는 굉장히 엘리트 대학교입니다. 거기를 지 혼자 간 거야. 와. 아무런 그 학원도 지원이 없이, 없는데 집에. 학원도 없이. 그 대신 이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내가 이제 방송을 해 가지고 내가 등록금이랑 그런 거 다 냈잖아. 내가. 싹 다. 방송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 그냥 완전 싹 다 해 가지고 이제 했지. 어,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우리 동생 서울에서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아. 대기업 취직해 가지고. 자기 전공 살려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 심지어 우리 동생은 좀 꼼꼼한 게 무슨 그 이제 사회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뭐 대출 나오더라? 집 뭐 전세 대출? 그랬어.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가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이거는 되게 근데 너도 당연히 열심히 했겠지. 근데 나는 너를 더 리스펙해. 왜 리스펙하냐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너가 유튜브가 막 80만 막 이렇게 됐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라이브에 대한 욕심이 난 없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라이브가 좀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습니다.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너 그런 거를 아예 포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난 그래서 난 너가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를 이미 알고 있었지. 뭐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왜냐면 유튜브 본 사람들. 근데 난 그렇습니다. 너가 유튜브 뜨기 전에 이제 그 뭐지 그때부터 알았어. 너 그때 난 오겸영님이 너 탐방 간 적 있었어. 그렇습니다. 맞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유명했었어? 유명했었어? 아닙니다. 그때 구독자가 만 명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때 구독자 만 명이었고 아프리카 방송 계속 역달이었고 계속 방송하는데 갑자기 오겸님이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때 아니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내 이때라도 잘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다행히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하루 만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부경님께서 영상 올리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구독자가 하루 만에 만 명이 올라가지고 2만 명을 찍고 그때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조금 봐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잘 됐구나. 구독자가 계속 늘고 근데 애초에 저도 방송 시작했던 게 아프리카가 맨 처음 방송이었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아프리카를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8년 동안 그냥 계속 시청자가 10명이든 뭐 0명이든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시청자가 있든 없든 방송했더니 갑자기 이제 이번에 감사하게 마카오톡으로 관심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또 관심 주시고 진짜 신기한 게 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모은 팬클럽 가입수가 4,000명인데 최근 한 달도 한 3주 만에 팬클럽으로 2만 명을 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열심히 이제 꾸준히 이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데 난 정말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난 좀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니까 난 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 왜냐면 해병대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뭐지 이제 이번에 대회 나갔었잖아. 근데 네, 이제 막 그 막 다른 커뮤니티에 막 억가 엄청 많았었잖아.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알지. 진짜 근데 난 갖고 계셔가지고. 근데 난 너무 그게 열이 받는 거야. 근데 너 입장에서는 그런 커뮤니티의 공격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이걸 근데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뭔가 좀 오지랖 같지만 좀 알려주고 싶었었어. 근데 내가 너무 오지랖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럴까봐 일단은 그냥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청자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재수 씨를 마녀 사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팩트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는데 난 가족 건드리는 게 난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수 씨도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건데 너가 어떻게 이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걸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냥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난 그런 것들을 그냥 상대를 안 해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해줄수록 그 사람들은 뭐야 우리 그래 반응해주네 이러면서 더 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가 뒤에서 그냥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가족을 건드려. 심지어 진짜
그 입장 바꿔서 그 사람들 악플 적는 사람들 가족을 건드렸지? 그럼 걔네들은 더 미쳐 날뛸 거야. 아 반응하는 걸 좀 줄여야겠습니다. 제가 MCK에서도 계속 게임할 때마다 반응 이래가지고 반응하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MCK에서도 어쩌다 보니까 제가 끝나고 방송 게임 끝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리딸한다고 보니까 계속 반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반응하는 걸 좀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일단.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거 관심 가지고 봐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런 상처를 갖고 그래.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방송을 안 했습니다. 유튜브도 안 했고 아프리카도 안 했고 그냥 아무것도 있어.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좀 절망 아닌 절망의 시간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와이프가 저한테 오빠 그럼 오빠 좋아하는 아프리카 TV 해봐. 오빠 아프리카 TV에서 소통하는 거 좋아하잖아 잔잔하게. 아 근데 그게 용기가 안 났는데 와이프가 그래도 무조건 켜라 오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는 거 보고 싶지가 않다 그치, 그치. 그래서 하루 생각 없이 방송을 켰는데 너무 시청자 물론 10명밖에 안 들어왔지만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날 마카오톡을 아무 생각 없이 마크를 했는데 두자니가 초대해 준 거 아니야? 네 두자님이 네, 우리 저희 방 매니저님이 가셔가지고 초대 좀 해줘라 이 사람 방구석에서 맨날 혼자 방송하니까 좀 사람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니저님께서 가셔가지고 두자니한테 부탁드렸더니 두자님이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관심 받고 네,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너 그 대회 나갔을 때 이렇게 그 허벅 아니 그 다리 쪽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는 병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뭐 어떤 그거는 진짜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 해서 그런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고 영양적으로도 너무 적게 먹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 몸에 이제 이상 반응 그러니까 대회라는 거 자체가 보디빌딩 대회라는 거 자체가 절대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치 대회 준비는 근데 이제 제 몸에서 무너져 있던 체계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접목되면서 몸에 반응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잘 힐링하고 잘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에 대해서 좀 잘 알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지 너가 잘 되기 전부터 근데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뭔가 너가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아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왜냐면 뭔가 이게 너가 8년 동안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라이브 방송을 놓지 않고 했다는 건 시청자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실제로 그냥 진짜 그냥 몇 명 안 되더라도 이 라이브만의 그치, 그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재밌는 게 있거든요. 맞아, 맞아. 유튜브랑 완전 다른 감성이니까. 근데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시지. 그치. 하시니까 유튜브랑 아프리카는 아예 다른데. 완전 다르지.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채팅 수준이 유튜브보다도 오히려 더 낮고 오히려 더 따뜻하다는 느낌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 축구 좋아하니? 아예 모르나? 축구 좋아. 아예 모르나? 너 제이미 바디라고 알아? 모르나? 제이미 바디라고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뭐냐면 레스터 시티에서 이제 공격수로 뛰고 있는 선수. 어떻게 보면 뭐 7부리그가 8부리그 때부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완전 이제 진짜 엄청 대단한 공격수로 된 그런 축구 선수가 있거든. 뭔가 그 스토리랑 어떻게 보면 뭐 너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커리어상 뭐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BJ의 제이미 바디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딱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말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고 그리고 레스터 시티가 우승하고 뭐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난 네. 너가 이 노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내가 언제든지 말해줘. 야 언제든지. 빨간 거 잡힌 거 아니야? 지금. 빨간 거. 어? 어. 와 깜짝이야. 아 근데 진짜 필요한 거 있어 언제든지 말해. 아, 진짜로 말해도 돼. 어 당연하지. 아니. 뭐 나 나로 뭐 하고 싶은데? 어? 어? 왜? 잡았다. 어? 진짜 잡았다. 어? 잠깐만. 나이스 잡았다. 어? 뭐야? 와 진짜 잡았어. 나이스. 어? 진짜 잡았어. 와 오뜰 옆에 옆에. 와 와. 뭐야? 와. 어어어 어, 여보! 이거 잡아 니꺼 아니야? 빨리 아 내꺼인 줄 알았네. 아 내꺼 아니구나. 어 됐어 와! 오 뭐야! 아니 형!
아니 형 갑자기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 와. 와. 와 미쳤다. 아니 형 갑자기 나왔는데 잡힌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딱 꽂던 게 이게 약간 딱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와 미쳤다 씨. 와 지렸다 씨. 와 개 지렸다. 와 내 사랑. 고마워. 역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천만 원짜리야. 와 이거 천만 원짜리야. 와 씨 이걸 내가 먹는. 와 우럭이네. 아 근데 오빠 가실 거. 괜찮아 괜찮아 2등 500만 원이야 괜찮아. 야, 너 나랑 엉켰네 또 씨. 와, 씨발 미쳤다. 아니, 니부터 하면 안 된다니까 엉켰자 씨. 아,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와, 미쳤다. 미쳤다. 그럼 물고기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잡았네? 와. 얘기하다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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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가 좀 났네. 와,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예. 네. 와, 씨. 아, 너무 깊숙이 물었는데? 잠깐만, 이거 근데 어떻게 보관하지? 아니, 그거 있어야 돼. 채망? 어, 채망 있어야 돼. 채망 빌려올까? 어. 와. 자봉으로 쳐주는 걸 맞지? 아, 당연하지. 이거 잡은 거지. 와. 봉지는 안 돼요? 아니, 뭐, 봉지야. 아니, 씨. 아니. 어? 뭐야? 아니, 노하는 게 아니라 채망이 있어야 돼. 와 이걸 내가 3만 빌려온다. 어. 어차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미쳤다. 찌가 쏙 담겼어? 갑자기 담긴 거야? 여기 있어 지금 보이지? 어.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선배님이 제 거 건졌다 갑자기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다 갑자기 딱 건지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었잖아 형. 아니 나 밖에 있었어.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쉬다가 비미한테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있는 거 이거 피곤한데 이거 오히려 손해다 1,000만 원 벌러 간다고 갔어. 딱 보는데 이게 갑자기 찌가 이렇게 하더라고. 응. 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쏙 한번 했어. 응. 근데 갑자기 곰팔이파가 옆에서 곰팔이파님이 옆에서 빨간 거 하길 자기 거 감겼대. 근데 내 거 갑자기 한번 더 들어가더라고. 어 닦구나 했지. 진짜 잡혔네. 아, 근데 지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다고. 아, 근데 물고기 이거 어떡하지? 일단 망, 그, 채망 좀. 지임아, 채망. 어, 지임이가 좀 쳐야줘라. 어, 형, 이거 좀 잠시만 둬. 나도 한번 던지고. 이걸 잡네, 여러분들. 여기 귀염둥이도 여기 지금 헤엄치고 있죠? 여기 밑에 보이죠? 이거지. 이 귀염둥이 우렁. 아이고야, 여기. 그래, 그래, 기다려라, 기다려라. 와, 짜릿하다, 씨발. 이 추위에, 여러분들, 근데 내가 계속 밖에 있었다니까. 추위에 벌벌 떨면서.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 아, 나, GPT님. 제가 낚은 이 낚싯대, 바로 대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물 그 깊이가 조절이 돼 있다는 거거든. 인증이 됐다는 거거든. 이 낚싯대가. 이거 드릴게요. 와, 왔다. 애 힘 좋은 거가 낚싯대 끌고 가는 거 봐, 이거. 와. 야무진 녀석일세. 야무진 녀석이야. 와, 크기도 크다 엄청. 어 괜찮죠. 아 너무 좋네. 와 일찍 끝났네. 아 너무 좋네. 아니다 형 그 낚싯대 놔줘야 돼. 이거 뻥쳤다. 아 그래? 알았어 줄게. 가자. 여러분들 얘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와, 계속 끌고 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끌고 가. 아 우리 또 내가 1등 하면 은성이한테 뽀찌 주기로 했는데 은성이 용돈 줘야겠다. 우리 은성아 형이 해냈다. 형이 해냈어. 와 그러니까 한 명이 잡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까 봤죠? 축하해요 하면서 표정 한쪽 썩소 다들. 1,000만 원 내가 먹어버렸어. 근데 2등도 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 이게 나오네.
2등도 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man. 오빠 이거 맞아요? 아니 채망. 아 그거 맞나? 잠깐만. 몰라요. 들어봐 들어봐. 말하니까 이거라고 하시던데.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우와. 어? 맞아 맞아 맞아. 와 형. 보여줄게 보여줄게. 와, 저기다가 넣어두는 거구나. 돈도 모르게 집을 갈 수 있다니 너무 부러운데. 인정. 오, 미쳤다. 어, 근데 보이네. 이제 빼볼까요? 오우 야 손맛이 지든다니까. 잡아볼래 한번 느낌 맛볼래. 어 그러네 느껴지네. 어, 느껴. 아 이래가지고 아, 이게 손맛이구나. 우와 DM아 이거 잠깐만. 아예 사회가 이거 잠깐만 이거 땡겨주고 필터 따라야돼. 잠깐만 이거 저 잡고 있을게. 어 그냥 잡고 있는 우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죽은 거 아니야? 거의 이제 죽어가지고 있어. 왜냐면 김숙기 잡았어야 돼. 그렇지. 아, 이 낚시 거를 어, 이거 이거를 뺄 수가 없네요. 김숙기 삼켜서 여러분들. 아 내 거 또 엉켰어 형. 나 그거 나중에 떼면 줘요. 그냥 이거 끊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응. 어 뭐야 카드 떨어진 건가? 뭐지? 어 여기 카드 이거 보러 올게요. 네 고마워. 와 대박이다. 어 엄청 커. 회 떠먹으면 안 되나? 떠먹어도 돼. 우와 개쩐다. 간지난다. 너무 신기해. 나도 빨리 낚아보고 싶다. 오. 와 진짜 근데 역시 낚시 달인이다. 공중가 끝나는데 자기가 엉켰다고. 근데 이게 기운이 좋긴 해. 우와 자리도 좋은 것 같아. 자리도. 어 여기서 떴잖아. 아니지 오히려 이제 안 나오려. 표정 봐. 와 극랑이다. 진짜 좋아한다. 오프랑스 새 걸로 없어? 뭐 또 띠 좀 알려줘? 어? 알려줘? 미끄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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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어야지 안 얼어서 살아있어 살아있어? 네 얼마나? 다시 갈아끼었어? 새 걸로? 딱 뚝뚝 건드려서 움직임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다 진짜 너만 팁 알려줘.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감고 살짝 올렸다 고폐질을 해줘야 돼. 난 계속 해줘 있어. 가만있어 앉았다? 왜냐면 이게 계속 움직여서 얘네한테 자극을 줘야 돼. 지금 얘네가 아 피곤한데 할 때 어? 근데 아 씨발 앞에서 아른거리면 물고 싶잖아. 그 공법을 내가 썼단 게. 아 신난 거 신건 됐죠? 근데? 아 신난 거 오빠 집에 가? 어? 집에 가? 진짜 짜증나. 집에 가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 뭔데? 차가 봉준이 집에 있단 게. 봉준이 잡을 때까지 못 가겠네. 갈 수가 없단 게. 아이사. 아이사. 좋다 좋다. 어 아니 미꾸라지 세 번인 줄 알았겠어? 이번에 내가 카메라맨 할게. 어, 카메라맨 할게. 나 미꾸라지 새롭게 어이 천천히가. 어이 어이. 아 펜션 가서 그냥 한숨 자야겠다. 난 아프리카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대충만 해주고 아침에 이따 아침밥 먹으러 올게요 저는. 이거 만질 때 진짜 마음속으로 제발 놓쳐라 제발 놓쳐라고. 아 속마음 듣고 아, 예. 좋아요. 아, 고해 생각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자극이 이제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렇겠죠? 어, you can do it, man.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2등도 큽니다. 500이에요. 아야 아, 일로 여기 세 명만 와봐. 내가 알려줄게. 아, 딱 세 명만 알려줄게. 중간에 자꾸 그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폐질을 해줘야 돼. 어.
한번 감았다 팽팽하게 계속 유지하고 공패치를 엄마랑 잘 유지. 형님 개 뽀로로 잡았으면서. 아니 난 한 번도 낚싯대 와서 못 잡은 적이 없어 난. 아 진짜. 없습니까? 진짜 세 분만 알려드렸어요. 아, 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프님 화이팅. 기운 좀 줘, 기운 좀 줘. 감사. 오케이 오케이. 기운 좀 줘, 기운 좀 줘. 오케이 좋다. 기임아, 너한테만 잘 자는 법 알려줄까? 네. 중간에 고폐지를 해줘야 돼. 고폐지? 고폐지. 들었다 놨다. 그래야지 잡을 수 있어. 계속 알려준다고. 아니. 조심히. 알려줘도 이해 못해. 박대걸. 어우 발걸음 신난가 봐서. 디님 입질 왔어? 잡아줄게. 휙 한번 채! 휙 채야 돼. 근데 아직 안 잠겼어요 완전하게. 느껴져요? 입질이? 좀 가... 저건데? 입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바람. 오, 오, 좀 묘한데? 근데 줄이 너무 느슨한데? 살짝 감아봐, 살짝 줄. 저 이거 완전 근데 그거예요. 땡기면 바로 땡겨지던데. 그럼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요. 이거 그건 것 같아. 수심이 안 맞는. 수심이 안 맞는 건데 그러면. 너무 가까워. 아. 축하드립니다. 하트님. 네. 제가 하트님한테만 꿀팁 알려드릴게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폐지를 계속 중간중간 해줘요. 네. 그렇게 위로 챘다가 아랫다가. 맞아요. 그래야지 잡을 수 있어. 네. 알았죠? 아까부터 했었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서. 안지. 진심으로 해야 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제발 한 명만 낚여라. 제발. 알지? 제발 한 번만 낚여라. 이렇게 진심 어리게 해야 돼. 나도 계속 마음속으로 외쳤어. 아브라카타브라 알죠? 하쿠나 마타타 알죠? 그 정신으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갑자기 별풍선이 20만 개 받다가 다음 달에 10만 개 받아. 그럼 뭔 마인드야? 열을 한 명만 걸려라.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우 내일 휴방 날인데 마사지나 받으러 가야겠다. 아이고야 우리야 미꾸라지를 함께. 꼬라지로 가야 된다. 꼬라지로 갑자기 이제 낚시 안 하다가 다들 나와서 던지네. 해조가 여기서 나온다고? 아, 조금 더 간절했으면 좋겠네, 근데. 아, 이거 할 줄 모르겠어. 아, 해줄 순 있는데 조금 더 간절함을 맛보고 싶네, 근데. 해줘. 알았어. 무조건 줄게. 뭐 해주면 되는데, 뭐. 아, 저 낚싯대 거 내 거 엉켜서 안 올라와. 이거? 응. 이거야? 어? 이거? 응. 누구랑? 꺼인 거 같은데, 누구랑? 지금 옆에 거랑. 틀면 되잖아. 그거 안 돼, 그게 근데. 이거 엉켜놓은 것 같은데 왜 해결이 안.. 이거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안 엉켰잖아 우리야. 어? 여기 있잖아. 내 거? 어. 아니야 내 거 안 당겨지던데? 여기 있잖아. 그거 내 거야? 어. 어? 뭐지? 왜? 아 여기가 엉켰네. 아 여기가 좀 엉켰네. 그거 타요 거. 타요 거랑 내 거랑 엉켰지? 어? 뭐야? 아닌가? 아니 엉키긴 했어, 엉키긴 했어. 이것 좀 보여줄. 네. 비춰줄 수 있어. 아 여기 엉키긴 했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됐냐. 그니까. 어? 그니까 그게 뭐야? 이게 뭐. 이상해. 이상하게 돼 있어. 아, 아, 저게. 이게 뭐지? 아우, 내 찌가 어디 갔지? 그건 타일 것 같은데? 어, 타였구나. 풀려 있는데? 어, 뭐야? 내 거 브레이크랑 어, 풀렸네. 너 거 풀렸네. 풀렸어. 네가 풀린 것 같은데? 내 것도 풀렸어? 어, 뭐야? 어떻게 풀었지? 어, 굽었네? 어? 아니지?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물고기였어? 어? 아니 내 거 안 당겨. 잡힌 거 같은데? 아니 아, 계속 안 당겨지는 거야. 아니 안 당겨지는 거야 계속. 잡혔어. 아, 나 엉킨 게 아니고 잡힌 거였어? 잡힌 거 같아. 어? 아니 진짜. 아, 돌 잡았다. 아, 짜증. 아, 잡은 줄 알았네. 아, 진짜. 아, 일부러 돌인 줄 알았지. 돌돔이네, 돌돔. 어? 오빠 돌인 줄 알았지. 맞다. 돌돔이네, 돌돔. 어, 왜 그렇게 웃어? 우리야, 이거 돌 빼고 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안 된 건가? 어, 꼬인 게 아니라 돌을 잡았었네. 아, 근데 돌인 줄 알았어, 방금? 아, 몰랐지, 나도. 진짜 그래? 잡은 줄 알았어. 이걸 잡았네. 와, 돌 존나 크다. 니 돌 존나 크다. 어쩐지. 아니, 형 또 어떻게 했어? 너 거 줄려, 너 줄려고. 이만한 돌이라서 안 올라온 거구나. 너 낚싯대 채비해가지고 나 해야 돼. 돌이 아, 아니라 이게 그거네. 엉켰어. 응. 와, 이걸로 여기 짜증나. 돌이 왜 잡히는 거지? 이제 다시 감아서 던지면 돼. 와. 어, 어 잠깐만. 응. 어, 가자 형. 가자. 어디 가? 아니 내 그 낚싯대 가서. 자기 낚시해? 응. 형 미끄러지 한번 갈았더니 재밌어요. 미끄러지를 잘 껴야 돼. 눈에다 껴야 돼. 보조배터리 줘. 나 없는데? 그거 너한테 아, 어. 있잖아. 가자.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1,000,000원 땄는데 아우 그냥 택시나 불러야겠다. 아 개부럽다. 그냥 CK랑 비교가 안 돼? 아니 CK가 미쳤음. 아니 이게 봐봐 내 손으로 해낸 것까지 있잖아. 그치. 이게 11만 개 먹을 때도 좋지만 이건 쾌감이 미쳤어. 이거는 봉아 말이 안 되는 쾌감이라니까. 내 걸로 해. 근데 니 거는 금방 풀 수 있는 줄이긴 해. 저 위에만 풀면 돼. 아니 이게 여기가 뭐 그러니까 놔두고 내 걸로 해. 바늘을 새로 달아야 돼 근데. 이거 어디다 놔둬야 돼? 그 옆에 구석에 놔둬 그냥. 옆에 비어 있잖아 지금. 아이고, 아이고 심심한데 그냥 심심풀이로 한 마리 나서 뭐 낚시 해볼까 나중에. 동희 형, 동희 형 고폐질을 해줘야 된단 게요. 네? 고폐질을 해야 돼. 동희 형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럼 나 바늘 좀 뽑아주세요. 어? 바늘 해주세요. 아 이 10만 개 먹었잖아. 맞잖아. 그래. 해줘 형. 형 나 펀딩 받았잖아 내가. 아 인정 인정. 어? 미꾸라지까지 껴줄게.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러죠 그래. 아 미꾸라지까지 껴줘. 어? 그냥 바늘 어 해줘. 아. 어 근데 얘 자기 거 갑자기. 자기 건 줄 알고 뭘 한 줄 암? 여보 이러던데. 진짜? 어 그래서 왜 왜 이렇게 좋아하지? 어쨌든 낚싯대는 제 거니까 제 거 갑자기 건지신 줄 알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 내 건가 보다. 아까 제 거에서 반응 왔다고 하시길래 대신 들어주신 줄 알고. 아, 그래? 네, 저도 맨빵 해드리려고 약간 대신 건져주셨습니다. 맨빵까지 해주셨어. 내가 아까 했던 그 세팅 그대로 해줄까? 그러니까 너 왜 좋아하는지 몰랐어. 왜 이렇게 좋아? 아, 제 거 갑자기 움직인다 그러시고 제가 잡아주신 줄 알았어요, 순간 옆에. 아, 이걸 난 말이 안 된다. 아니 갑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아니 나 밖에 계속 근데 안에서도 밖에 보고 있었어. 와. 이게 깨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긴 하네. 아 이거를. 이걸 아, 내가 여기서 한번 나왔으면 이 자리가 되게 명당 자리가 되는. 아니야 거.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냥 운이 좋았어. 아 근데 이거 못 빠르긴 해요. 1등 오메킴. 아이고 이거 뭐 미안하게 대추다. 근데 2등도 500만원이야. 아 그래 2등도 어.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재미구나. 와 아니 근데 옆프랑 틸다는 계속 난리네 그냥. 어? 와 아니 쟤네들은 왜 계속 이렇게 날리는 거야? 야 너희는 뭘 그렇게 계속 날려? 다가와요, 지금. 바람 때문에 위치 재생. 아니 멀리 던지면 되지, 바보야. 그게 안 돼. 이러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여기 와 있어. 소리 안 난데 민지 확인 좀 해줘라. 아 이게 노하우가 없는 건가? 나 오늘 수학 돌 두 개. 아니지, 너 원래 잡았었잖아. 돌도 수학인 줄 알고. 나도 생각해보고 묵직한 느낌 느껴보고. 아니 쟤네들 왜 이렇게 다 패대기를 치는 거야? 아 내가 한번 던져줄게. 아니 멀리 던져줄게. 아니 왜 이렇게 멀리를 못 이거 잡나 봐. 와. 솔직히 아까 내가 써본 게 더 컸는데 맞죠? 진짜 컸는데 아까 그거. 아 힘들 채가 없었어. 오 보여주시나요? 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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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나랑 차이가 없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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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야, 아니 너 엉켜 있네. 아, 아니 엉켜 있는 걸로 하고 있네, 너. 어쩐지 안 되더라. 나 아까 엉켜가지고. 어 대박, 이거 어떻게 부셨어요? 어, 풀었어, 잠시만 기다려봐. 네, 잡고 있을게요. 어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발 앞에 하나 떨어졌는데? 아니 잠깐만. 손가락 걸고 던졌어. 저 심지어 낚싯대 한번 엉켜서 한번 바꾸고 온 건데. 뭐해 언니? 오오 된다 뭔가 끈이 당겨지고 있다. 텐션 있게 감는 게 뭐지? 바운스인가? 옆에 언니 던지는 거 봐요. 언니 던져봐. 아 이게 다 진짜 야 나 태클인데 이거 어떡해. 내가 해줄게. 공파 잘 던지. 어, 진짜 잘 던져. 맞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촉 맞춰. 맞아 맞아. 우와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야 내 게 오른쪽에 있어. 그거 일부러 왼쪽으로. 저건 거야 저거. 안 엮이겠어. 이게 근데 손으로 감는 거 맞아요? 아니 이게 잘 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 아 우와 대박 대박. 어? 왜? 어? 진짜보다 못했지. 우리도 헐. 어, 됐어. 야, 다 풀었어. 어. 보여주나요? 뭐야? 근데 저거 초록색 멀리 있는 게 왜 저기로 던져야 돼? 여기로 던져야 돼? 예. 이러면 이쪽 다 엉키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 오히려 아니. 파도 때문에 어차피. 맞아, 파도 때문에 이거 알아서 오른쪽으로. 맞네 맞네. 오빠님 저 한 번 우럭 잡으셨대요. 우럭. 오, 오, 야, 미끄러지, 미끄러지, 내 머리 위로 미끄러지. 우와. 우와. 갓, 갓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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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낮아지면 좀 당겨야 돼. 아. 걸려있죠. 대봉준,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이거 뭉쳐 있어가지고 너부터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알아서 해라. 넌 뭐해? 어? 네? 넌 뭐해? 아 저 이거 오빠가 저한테 이상한 거 줬어.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자꾸 3초부터 코앞에 와있고. 왜 못 던져서? 왜 못 던져? 원래 안 가요. 벌써 여기 코앞에. 형 내 거 어딨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해? 다 뽑아서 던져놨어. 저게 네 거야. 저게 초록. 아 나 내가 뽑아서 내가 절로 저거 가져다 줄게. 응. 그게 낫잖아. 응. 그치? 이것도 괜히 공부를 할 수도 있어. 미끄러지까지 달아놨어. 던지고. 하지만 네. 아까는 저기 안에 따뜻해서 계속 입고 싶다면서 갑자기 이렇게 날씨를 지금이 이제 1등 잡았으면 2등 곧 나와요. 아 그래? 네. 근데 5시부터 이제 물고기들이 깨어났는데 이제. 네? 어. 아 근데 그 지금 5시라 그런가? 이제 6시야 거의. 벌써 6시야? 어. 시간 뭐야? 오호호호. 어디서 잡았어요? 위치? 정확하게? 정확히 너 여기 초록색 있지? 네. 이 옆에 한... 한... 2미터 옆? 길이는 요 정도 길이 맞아요? 그거보단 좀 더 멀리 했지. 아 근데 나 어 춥네. 아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이제 얘기했는데. 동이 형 왜 이렇게 뼈가 표정이. 기세 좋게 오셔. 오늘 기세 좋게 오셨는데 어떡해요 이거. 오늘 기세 좋게 오셨는데 어 여기는 이제 아 근데 괜찮아요. 저는 1등은 기대 안 했고 딱 2등 정도 기대했기 때문에. 어부님 근데 저랑 사진 하나 찍어야 돼요. 저랑 방셀 하나 있어요. 쿵푸. 어 진짜요? 어. 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니까 아 진짜 맞죠? 방셀이나 진짜 아 진짜 한 장 찍어야 돼. 방금 눈빛이 뭔가 실룩실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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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근데 만든 거 아 진짜 아니고 아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푸님 진짜 동안이시다. 어떻게 30살이야? 어 진짜 20대 초반인 줄 알았어. 어 진짜로. 근데 키도 크시네. 키가 좀 아담한 스타일이신 줄 알았는데. 좀 있어요 키가. 어 일단 한 장 찍어요. 아 좋아요. 어, 진짜 찍어요.
응?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랑 칠담도 방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아 맞다. 아 이제 알아. 아, 내가 기억했거든. 우와 기억력 좋다. 공파랑도 있는 거 아, 아니에요? 공파랑은 없어요. 그건 아, 없어, 진짜 없어. 없었어. 난 아, 기억 못. 어 그건 없어. 아, 있으면 내가 태웠어. 어 진짜. 태일님 하나 찍어야 돼요, 태일님. 저희 있었어요 방틀. 전 제가 잡은 물고기 들고 찍을래요. 어 그것도 해야지 당연한 거지 그것도. 그쵸. 어 그게 이제 짜릿한 맛이 있거든. 이 물고기가 딱 그 잡혔을 때 끌어올릴 때 그 묵직함. 알지? 무섭다. 아, 그니까 이제 별풍선은 지금 한 방에 만 개 터진 느낌.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20만 개 터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방금 15만 개, 최소 15만 개 터진 거지. 방금. 그 묵직함. 그게 있었다는 거지. 아, 오래 씨 다시 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각자 이제 진심 모드로 다 이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발 낚시는 느긋하게 아 근데 진짜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고 되게 쌀쌀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아, 오 뭐야. 오 너도 축하해주러 왔구나 그냥. 아 그래 너도 알고 있었지 아까. 그래서 나한테 온 거지. 어 미꾸라지 날도 하나 떨어질까봐. 근데 이게 낚시터 법칙상 이게 줄 수가 없다, 내 미꾸라지를. 냥아. 어이, 어이. 미안하다, 이. 어이. 허허이. 아, 근데 이제 여러분 양심상 그 2등은 저도 이제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어? 아 이동 해야 돼요. 진심이에요 나도. 아니 임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진짜 아, 포기하지 마. 근데 진짜 이 가운데 자리 뭔가 잘 나오는 거. 아니 그 방금 딱 그 나왔잖아 임마. 넌 할 수 있다니까. 아 근데 전 감이 안 와요. 저기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 지금 저 땅게 디마. 아 근데 어떻게 내 거에서 나왔지? 개 신기하네. 아 홍준님 던지셨나요? 네? 던지셨나요? 일주일도 안 오네요. 당연히 지금 안 오지. 챔질을 중간중간 해야 된다께. 챔질을 해야 돼. 살짝 고폐지를 살짝 좀 팽팽하게 당기는 거 있지. 그걸 여러 번 해야 돼. 저거야? 초록색이야? 아니 그렇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팽팽 한번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거기서 스톱. 그거 다시 넣어. 자 이제 카메라 받아. 난 좀 쉴랜다 이제. 아, 먹었어. 부럽다. 누워서 아프리카로 문제 있으면 올게. 그러면 불러? 챔질을 계속 해줘야 되나? 아. 아이고. 아, 춥다, 추워, 진짜. 하. 큰일이다, 큰일이야, 진짜. 아이고야. 저게 한번 쑥 한번 밑으로 떨어져야지 딱 잡히는 건가? 응? 쑥 한번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입질이 하나도 없다. 씨가 한번 쑥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쑥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고기들 일어날 시간 아닌가? 5시 넘어서?
일어나. 아 근데 해 좀 떠야지 이제 좀 완전히 딱 일어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 많은 저 찌들 중에서 어떻게 딱 저걸 물었대? 미끼를 주기적으로 하긴 한 다음에 위치를 계속 이동해야 된다고? 그래? 아니, 미끼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계속 그러면 한번 건져야 된다 이 말인가? 보이게끔 계속 흔들어 줘야 된다. 아니 그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 잡히나? 그냥 계속 한 5분에 한 번씩 던져 줘야 되나? 그래? 아. 아니 뭐야 이거. 안 날라가냐 이거? 정말 뭐 좀 도와줄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날라가? 아이고야 이게 또, 날라가는 스킬, 거는 이제... 이게 또 버그가 아니라 스킬이란 건데 버그. 아니 이거 한번 던져봐봐. 아 이거 던져줘? 어? 잠시만. 어 물었다. 아, 오! 어? 왔어? 진짜? 왔어? 어? 어? 뭐 있는데? 어 진짜 있다. 나이스. 어? 돌 잡았다. 아 씨발 돌 잡았네. 돌돔 마이사. 아 씨발. 아니. 와 돌 잡았네. 그때 내 기분 느껴보니까 그때. 와 미치겠는데. 나도 그랬다니까. 돌이 많더라 여기 보아. 자기 이거 잡고 있어. 이거 잡았어. 그래서. 아 맞죠 뒤로 가야 돼. 돌커플 오지네. 땡겨. 아니 돌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돌이 아니라 따개비 같은 거 있어. 조개 같은 거 이렇게. 아 나 뜨끈 잡은 줄 알았네. 아. 아까 이런 마인드였어? 진짜 팬으로서 한마디 드릴게. 너무 멀리 던졌다. 아 진짜
아니 너무 아니, 가까운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는 아... 여기는 이렇게 일정에서 수심이 그리고 이 앞쪽에 어집이 있어서 멀리 던지면 안 돼. 아, 차라리 가까운 게 나아. 가까운 게 차라리 나아. 너무 투머치하게 던졌어. 어 근데 너무 춥다. 어우 씨 말도 안 돼. 어우 추워. 어우 야 이거 못 들겠어. 어우 이 1등이라서 그런가? 여기서 고정을 해놔. 이렇게? 아 야, 위에 놨던 거 같은데? 아 나 진짜 잡은 줄 알았네. 아 여기 나가? 아 얄미워. 진짜 개부럽다. 아 왜 왔어 저기? 그냥 보러 왔지. 아, 추워. 와, 콧물이 흐른다, 자기야. 나도 아까부터 계속 그랬어.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거. 지금 영화 막 엄청 추워지던데. 다 식었다, 핫팩도. 그러니까. 아, 그래도 조금 있으면 그거야. 피오 다 있냐? 어, 9시. 그때를 노려야 돼, 진짜로. 어떻게 이걸 500킬미 했지? 아니, 그때를 노려야 돼, 진짜. 진짜 부럽다. 이제 슬슬 이제 해 뜨거든? 어. 근데 진짜, 아, 너무 추워. 아. 그래, 피버타임 딱 가지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입질 계속 와. 진짜로. 어, 나 그때 바로 잡았잖아. 8시에 딱 밥 먹고 딱 9시에 딱 피버타임 딱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나오면 어떡해 지금? 아니지 9시에 그거니까 8시에 물고기들이 배고파서 이렇게 안 일어나나? 아니 피버타임이 뭔지 몰라? 아니 아는데 피버타임 전에도 그냥 아침에 물고기 더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나? 안 할게 아, 개추워. 근데 솔직히 운동이가 꼴찌야. 어? 뭔가. 아, 운동아, 멀리 던지면 안 된단께. 나처럼 이렇게 앞에 던지란께. 그냥 살짝 앞에 던지란께. 아, 죽겠다. 몇 시야 지금? 8시까지 1시간 30분 남았어. 진짜? 6시 반. 6시 반이야?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 자기야 저거 좀 한번 당겨줘. 어떤 거? 이거? 어. 아니 그 상태로 당기면 돼. 어 됐어. 근데 이거 위키 오빠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데? 아 그렇게 하면은 의미 없고 조금씩 당겨줘요. 그래? 아씨. 저게 쑥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 아니 내가 펀딩 받아 왔는데 아 근데 오메킨 방셀 찍어야 돼 그거 말해줘야 돼 아까 알던데? 어 근데 저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왔다 갔다 많이 지금 다시야 왔다 이거 아 깜짝
진짜 제발 한번 다시 가보자. 아니 진짜 여러분들 엄청 추운데요? 말도 안 되게 추운데요 진짜로? 저 바람 때문에 저기 계속 왔다 갔다 가는. 아니 근데 원래 바람 불면은 좀 잘 안 잡히나? 여러분들? 여기 지금 체감 영하 10도야?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물고기라도 내가 이 날씨에 진짜 아니 물 존나 차가울 거 아니야. 아 나도 내가 물고기라도 이 날씨에 진짜 싸들어 댕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추운데 근데 여기 안에가 무슨 보일러 시스템이 있어서 뭐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나간다는데 따뜻하대 안에.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아. 좋아. 틸다 개 아깝겠다 진짜로. 꼴찌 혼자 남아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게 기대된다. 아니 진짜 꼴찌 하면 진짜 이거는 와 진짜 개서러울 것 같은데 진짜로. 나는 내가 봤을 땐 9시를 노려야 될 것 같아. 9시 피버 타임을 노려야 될 것 같아. 9시를 노려야 돼. 맞지? 몸 좀 녹이고 9시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해 뜨려면 아직도 멀었잖아. 아니 맥힘이 형은 잡았어요 여러분들. 맥힘이 형은 잡았어. 씨. 말도 안 된다 진짜. 9시에 물고기 뿌리는 타임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그때를 노려야 돼요. 8시에 저기 밥 먹는데 오픈한다고 해서 일단 거기 가서 일단 밥 먹고 그 다음에 9시에 딱 하는 거지. 9시엔 내가 봤을 때 선착순이요. 진짜로 그때도 그랬어. 선착순이었어. 9시에 아 천진 홍보한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아까 전에 지금 아까 전에 돌 잡았을 때 나 진짜 잡은 줄 알았네. 묵직하던데. 챔질 10초마다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챔질이 여러분들 낚싯대를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크랙을 감아야 되나요? 아 그냥 위아래로. 여기 바로 앞에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고기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아, 발 너무 시렵다. 와 이게 고기가 안 무나 이게? 어? 딱 봐도 딱 물고 싶게 생겼는데 저 바로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초록 색깔 이거? 아 이게 안 무는다고? 애들 다 애들 다 지쳤음. 아 안되겠다 여러분들. 아 이거 한 번만 더 던지고 나 안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아 너무 춥다. 살인적으로 춥긴. 어 그니까 와 이거는 진짜 빡세게 추운데?
바람 봐, 씨. 이거 쑥 빠지면 말해줘. 운동아. 와, 씨. 아유, 운동아. 와, 운동아, 너도 들어와. 이거 안 된다. 운동아. 와. 어? 어? 동이 형 여기 안에서 봐. 와. 춥다잉, 밖에. 와, 개 추워. 와, 말도 안 돼. 와, 진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잡히지, 공아. 어? 조급해하면 낚시는 기다림이야. 예? 진짜. 낚시는 기다림이란 게. 아, 어떻게 잡았냐니까. 기다림으로 낚는 거란 게 낚시란 건 조급해하면 원래 안 잡히는 거야. 조급한 게 아니라 춥다고. 당연히 춥지. 어? 그러니까 나처럼 평소에 엔정TV 구독하고 앵글러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어? 근데 앵정님 낚시하는 거 다 알려주는데. 아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쏙 들어갔냐고. 이렇게 한다니까, 봉아, 봐봐. 이게 지야? 이게 지야? 어. 이게 지야? 그게 너가 수면이야, 이게? 살랑살랑,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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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가다가 쑥, 이때야. 근데 봐봐, 내가 아까 봐봐. 챔질을 확실하게 해서 완전 목 안쪽으로 싹 삼켰잖아. 그래야지 안 놓치는 거야, 물고기를. 아니, 이거 여기서 안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냐고. 안에서 보고 있다가 들어갔다고? 아니, 보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와야지 하는데 나와서 3분 안에 딱 있었어. 아, 진짜? 어, 나와 있었어. 조급하면 안 잡혀. 기다림으로. 편안하게. 어? 너무 조급하면 짜자. 앞에 자료 있네. 아, 근데 나 진짜. 나 9시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내가 진짜 알려줄게. 9시에 집중하면 최소 4등 안에 들어. 인정. 무조건이야, 이건 100%야. 인정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새벽에는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최대 두 마리야. 인정. 9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이따 밥 먹고 9시 집중해봐. 그때 이제 100%. 맞아, 9시에 거진다. 그 못 잡지? 내가 봤을 때 희망 없어.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 생각에는요, 이따가 이제 진짜 퇴근 못하는 애들이 지옥이에요. 이 날씨에 계속 밖에서 이거 해야 되니까. 꺼야 돼. 아, 껐어, 껐어. 근데도 이러네? 이거 한번 하하니까 괜찮아지는데. 화질이 이렇게 하니까 안 좋나봐. 아. 아휴. 저게 왜 안 들어갈까? 어? 봐봐. 스타크래프트도 귀찮은 거 잘해야 잘하지. 저것도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데, 봉아. 아, 근데 오늘 날씨 좀 풀리나? 여러분들? 그래도 해 뜨면 좀 괜찮아지겠지. 어, 왜 안 바뀌는지. 날씨 안 풀리나? 어우, 더 추워진다. 오늘 더 추워져? 아,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너무 추워. 그냥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발이 너무 추워, 그냥. 아, 근데 진짜 추워요, 밖에 여러분들. 이거 다 고생하고 있어. 찬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진짜 추워, 여러분. 밖에 너무 추워요, 진짜. 와, 죽겠다, 진짜. 와, 뭐 해야 되는데? 어? 왜 핫팩을 발에 문지르고 그걸 이렇게, 어? 이렇게. 아, 내렸다 버린 거예요. 아, 씨! 왜 오그로끄러 내꺼. 어? 잠깐만, 아까 그 움직임인데 저거? 뭐만 니꺼? 어? 어, 무브먼트가 아까 내 움직임인데? 어? 아니야. 아, 아닌가 보다. 바람이야. 어그로 좀 끌지 마. 아, 근데 저러다가 쑥 들어갔어 아까 나. 진짜? 아, 이렇게 쑥 들어갔음? 아, 처음엔 이렇게 막 엄청 쑥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다가 살랑? 아까든?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했지. 세 번째 살랑 때 넌 나한테 뒤지는 거다. 세 번째 살랑 타이밍은 쑥! 도망갔어. 어? 그거 보고 도망갔습니다. 맞아? 와, 먹었어요, 저거. 그래, 이제 슬슬 깨어나긴 해. 잡히는 거 같은데, 이제? 어, 진짜.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알아? 오늘 온 사람 중에 누구? 공팔이파. 왜? 저 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내 입질조차 안 해. 그러게 제 낚시밖에 안 하는데. 제일 불쌍한. 옆에서 계속 남들 다 들어가 있을 때 혼자 계속 밖에서 있었거든. 그러니까 입질조차 안 해. 노크도 안 했어. 아. 큰일이네, 큰일이야. 근데 왜 안 가? 나? 좀 도와주다 가려고 했다가. 아, 언제 갈지 알려줄게. 9시에 그 피버타임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세요. 아, 인정. 인정? 아, 2등이랑 같이 동시에 갈게. 아니지, 한 2, 3, 4, 5등까지 가겠네, 같이. 아, 그때 갈게. 어차피 나 지금 갈 수가 없어. 지금 택시도 안 잡혀, 막말로. 새벽 6시 맞아, 택시 여기. 어떻게 잡혀? 아, 맞다. 지금 빨리 방세 찍어야 돼. 한 3, 4장 정도 찍어놔야 돼. 자. 오케이. 오케이. 오봉치기로 하나 찍어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씨발. 이빨. 아, 나도 진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옆으로 들어왔어. 내 거 한 번만 하였다가 한번 던져주세요. 기운 좀 받고 싶어? 아, 너무 추워. 아, 근데 맥킴이 형 잡은 게 기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정? 아닌데? 아니야, 지금부터 딱 2시간만 빡세게 막 잡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난 9시부터 2시간을 빡세게 할게. 인정? 아닌데? 어. 왜냐면 9시 피고 타임 때 그때가 진짜 백이야. 아, 개 부럽다. 진짜. 세팅이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 죽어.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여기 인조 낚시처잖아, 맞잖아. 그치. 어. 근데 원래 진짜 찐바다가 더 잡기 힘들어? 배 타고 가면 잡기 쉬워. 아, 그래? 배 타고 나가면 이제 선장님들이 포인트로만 이동하거든? 그러면 이제 밑에 담그면 바로 올라와. 근데 이제 막 큰 거 노리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지. 잔잔한 공기는 진짜 많아. 근데 그거지, 멀미 때문에 사람들, 멀미한 사람들이 빡세지. 어? 아, 운동기는 왔다 갔다 한 거네. 그니까 여기는 풀어놓는 거라가지고. 아니, 아니 근데 고기를 풀어놨는데 왜 이렇게 안 처먹어? 봐봐, 너도 봐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봐봐. 어. 너를 자다가 깼어. 밥 먹어 이러면 먹기 싫지. 어. 자다가 일어나. 그거야 지금 새벽이. 개소리야, 고기랑. 아, 진짜야. 어? 아, 놀래라. 새벽에는 안 먹고 싶어 한다니까, 고기들이. 아니, 물고기랑 사람이랑 같아. 아, 물고기도 먹는 타이밍이 있다니까, 진짜로? 물고기도 지금 쉬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계속 움직여서 이제 계속 와리가리쳐. 앞에서 그냥 봐봐. 너 앞에서 그냥 계속 돈가스 계속 떠다녀 계속. 그럼 빨리 먹어 치우고 싶잖아.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치우든가 막 하고 싶잖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냥 개뽀록으로 잡아놓고서 무슨. 아니지. 근데 봐봐,
왜 뽀록이 항상 나한테만 일어날까? 낚싯대에서? 개소리야. 난 낚싯대에서 항상 뽀록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인정? 왜 저한테만 일어날까요? 그 뽀록이 실력이죠. 왜냐? 유튜브 앵정TV 구독하고 앵글러러스의 삶. 여러분들 아니야. 아 근데 틸다 존나 불쌍하다. 와 그니까 진짜 다 잡았었는데 그 코앞에서 놓쳤단게. 그니까 틸다님이 이걸 안했어. 뭐? 샘질을 안했어. 아 그래? 그니까 잡힌게 그냥 그대로 감기만 아직 한거야. 몸에 킴 형님 말고 아무도 못 잡았나요? 아 네 몇개 아,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아 네. 진짜? 어 그 샘질을 안하고 그냥 감기만 했어. 그래서 빠졌어 올라오다가. 헐 진짜 진짜 눈물 나는 그거 하는 거지. 바로 코앞에서 놓쳤단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 고통받는 재미로 방송 봐주셔야 돼. 지금 다 지쳐갑니다 여러분들. 애들 다 죽을라. 어, 밖에가 추워. 너무 추워서. 근데 진짜 너무 춥네요 밖에 날씨가. 다들 지금 지쳐가고 있어서.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혜민이가 그 뭐지? 체육대회 하는데 그게 1,000만 원 들어가지고 그 내가 내준다 했는데 그렇게는 절대 못 하겠대.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해밍이 방송으로 시그라도 해서 1,000만 원 모아보겠대. 아 진짜 모여서? 응 시그라도 쳐가지고. 와 착하다. 마인드 좋네. 그래서 그걸로 컨텐츠 비하겠다고. 딱 1,000만 원 든데? 아, 더 하면 더 하겠지 뭐. 아 그래? 딱 가격이 딱 떨어지는 게 이게 조금 민망하긴 하네. 아이고야 가격이 딱 떨어지네. 어떤 새끼는 그냥 낚시 한번 해가지고 1,000만 원 쳐먹고. 나는 1,000만 원 쓰고 앉아있네. 밤 1시까지 보다 잤는데 못 잡아서 탈출 못할 거 예상한 김우봉준. 폼 미쳤다. 이게 낚시지.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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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거라. 그죠? 여러분들 또 쉽게 일도 걸어주신 분들은 또 이 승부를 보려고 걸어주신 건데 여기서 내가 또 그렇게 뭐 하긴 좀 그렇긴 해? 네. 승부의 세계라서. 아 너무 춥다 진짜. 아 이거 날씨만 좀 좋으면 그냥 계속 저기서 챔질하고 막 그러겠는데. 야 저놈 보면 이렇게 조금 예사롭지 않다 지금. 아니야 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바람이야. 아, 그래? 야 운동아! 내 거 한 번만 좀 땡겨줘. 아니 다 말고 살짝. 자동 피싱 시키네. 됐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그래 저것만 잘해줘도 훨씬 잘 돼. 디미가 존나 웃기던데. 왜? 아 오빠 피곤해요 하면서 막 중간에 자더니 갑자기 내가 낚았다 하니까 나와서 지금 모자 쓰고 계속 저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아까는 계속 방송도 막 계속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지금 딸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낚시만 근데 이 인간 1,000만 원 처먹으면 안 되는데. 왜? 또 존나시겠네 또. 지금 정윤종 지금 CK 존나 쳐갖고 배 터져가지고 지금 쳐시고 있잖아. 근데 나는 오늘 뭐 솔직히 1등 할지 나도 모르잖아. 근데 나 오늘 공지로 오늘 방송 키는 거랑 동시에 내일 쉰다고 이미 써놨어.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 인정하는 게 내가 미리 썼어 공지를 쉰다고. 여러분들 인정? 미리 써놨어. 많이 처먹으면 안 된단 게 아니야.
정도 하지. 지금 할 것도 많잖아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아 근데 뭐 꽁꽁축제도. 야 꽁꽁축제 웅종이 간댔어. 아 웅종이 간대? 어. 어 가자. 자기 무조건 부르랬어. 아, 그래. 간다고. 아니 저기 뭐야 나 이번 주를 일주일 쉬... 아 근데 이번 주 일주일 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 지금 이번 주는 쉬면 안 돼. 왜? 지금 잡힌 게 많잖아. 아 그러니까 잡힌 걸 떠나서 내가 지금 비방으로 지금 일정이 너무 많아. 합의 재계약에다가. 그래도 일주일은 쉬면 안 되지. 아 그치. 아 그러니까 2일 말고 하루를 하루나 이틀을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너무 그거 하니까. 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그것도 뽑아야 돼. 매니저. 아 오프라인 그치. 오프라인으로 면접 보기를. 그렇지. 이해하시면 됐어. 일하시는 거는 이해해 주실 텐데. 일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 쉬는 거 2주 2월 달에 쉬려고 하는데 뭔가 그것도 쉬고 이번에 좀 하루 이틀 더 쉬고 이러면 조금 그래서. 와 근데 이제 방송 스타일이 다르긴 하다. 왜? 나만 어? 뭐야? 야, 아, 씨, 저것도. 아니, 얘가 땡긴 거야. 아, 씨. 아, 그래? 어, 씨. 아, 나 원래는 안 하는 줄 알았어, 방금. 무조건 한 거였어. 그니까. 아, 운동화 왜 땡겼, 왜? 너 누구야? 누구야? 얘 누구야? 어, 열어볼게. 누구야? 운동이 형이네. 아, 뭐야? 아니, 자동 피싱 해주네. 아니, 자동 피싱해서 해주네. 운동 깜짝 놀랐네, 씨. 이걸로 운동하는 건가?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씨. 방에서 FM 하다가 오. 이제 방갈로 와서 FM 하는 김봉준이면 개추. 아,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내가 막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막 크루가 좀 사건 사고도 있고 이래야지 어그로 끌리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보잖아. 아, 그렇지. 근데 내가 애들 깔 게 없어. 맞지? 근데 내가 봤을 때 퇴출이 걸리니까 이게 빡세게 해서 그래. 그리고 약간 좀 아 근데 좀 그런 원래 시나리오가 좀 있어야 재밌는데 너무 사고 없긴 했지 너무. 그러니까 엄청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사고.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그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엔 또 엇가라가 노잼이래. 그러니까 엇가는 재미없어.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을 때 그걸 까는, 더 까는 건 재밌는데 지금은 조금 그건 없긴 해. 아 근데 방향성 바꾸고 나니까 훨씬 낫긴 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BJ를 키운다 그게 좀 빡셌어.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들어와 들어와. 네, 포기했어? 이거 아니야. 지쳤어? 나 이따가 날 밟으면 뛰어들려. 아, 여기 죽창 없어? 아, 창으로 잡자. 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미친 거야. 야 근데 지금 해 뜨는 거 보여? 그러니까.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우리 퇴근할 거 얼마 안 남았어. 확실해? 9시에 피벗 타임 무조건 나이라니까. 그때 집중해야 돼. 근데 진짜 그때 집중해야 되는 게 그 10분 딱 풀고 10분 동안 있지. 한 진짜 한 4-5명 잡을 거. 어. 무조건. 나 그때 어. 피벗 타임 때 6명 퇴근 못 하고 있었는데 6명 다 잡았어. 맞아. 그때 너, 진짜 너 빼곤? 아, 나도 잡았어. 아, 너도 잡았어? 근데 그 타이밍 놓친다. 그럼 1시까지 퇴근 못 한다 봐야 돼. 거의 내가 봤어. 1시 다시 풀 때까지. 9시에서. 9시에서 30분까지 진짜 노력해야 돼. 아 그냥 진짜 어느 정도냐면 던지면 그냥 올라와. 그 정도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씨. 어 근데 몇 킬로 어떻게 잡은 거야? 난 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뽀록이 있어.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건 뽀록이야. 약간. 아 쟤 죽었어. 계속 서 있는 듯이. 운동이? 어, 뭐야? 운동이? 어. 운동이 진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저거 8시에 저거 식당 여는 거 저거 다 뭐 있어 저기요? 다 있어. 다 있다고? 응. 뷔페예요? 제육 계란말이 진짜? 아 뷔페예요? 김치찌개. 아 뷔페는 아니야. 아, 웬만하면 다 있어. 돈까스 있나?
김치. 아, 돈가스 있어. 진짜? 있어. 돈가스도 있고 다 있어. 미쳤다. 나무지네. 육개장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육개 이런 거 있고. 아니 그럼 라면도 있고. 아니 그럼 딱 나 8시에 딱 밥 먹고 딱 9시 딱 이렇게 딱 하면 되겠다. 너 데이트는 지금 하고 있잖아. 인정.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우리 나 죽이고 싶을걸? 어 여러분들 해 뜨는 거 봐. 해 떠? 어. 어 일주일이다. 그거 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해 조금씩 뜨지 보이지?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살짝 올라오네. 아니 형 이제 저거 해 많이 완전히 뜨면 저 찌 이제 안 그 안 끼워도 되지? 그냥 놔둬야 돼? 저거? 어. 아 불? 어. 아, 빼도 되지. 맞지 빼도 되지. 맞지. 어, 저기 안 보여서 밤에 저거 껴놓은 거. 하... 너무 춥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이거 또 할 거야? 뭘? 나중에 낚시 시켜. 이게 때... 마지막 해야. 어 오늘 이후로 패치 될 것 같은데? BJ들 절대 안 믿어. 맞아. BJ들 절대 안 믿어. 아 근데 봄이랑 가을은 진짜 어, 할만해. 날 좋아도 괜찮겠지. 어어어. 맞아 맞아 맞아. 따뜻하면 진짜 할만해. 그때 하면 좀 일찍 가자. 반말고. 어. 오늘은 너무 추워서 그런 거고. 그래도 오늘은 진짜 역대급으로 춥네. 근데 진짜. 그래. 오? 왜? 아 운동한 거구나. 아 운동하고 있어요? 어, 저거 아니 내가 봤을 때 저걸로 진짜 운동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계속 아. 계속 감고 계속 던져. 10분 동안 계속 던진다니까 진짜. 어, 계속 감았다 계속 던져. 아 근데 오늘 개 춥다는데 큰일 났네. 가을 날씨. 나 옆에 있을게 뭐. 우리 또 좀 이따 쉬고 있어. 우리 있어 불러. 아 쉬고 있어. 너 좀 쉬어. 쉬고 있어 지금. 그래. 와 이거 프로틴 주스까지 챙겨왔었네. 응. 역시. 형 저거 한번 땡겨주고 가. 와 개추워 씨. 미쳤다니까. 밖에 파워냉방이야. 아 이따 방류하면 선착순이래. 조금만 기다리자. 타면 일단 6시 밥 먹을 거야? 아 당연하지. 뭐 먹을 거야? 있는 거 다 먹을 거야. 10세끼 한번 보여주자. 어. 야 좀 누워있지.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좀 누워. 아 아주 구경. 나 마크 낚시 생각했거든. 아 잘 잡힐 줄 알았어? 어. 그냥 걸면 잡힐 줄 알았어. 에이 그러면 누가 1000만 원 벌어줘. 어 이렇게 난 예상했는데. 되게 조그만 데서 어. 가는 건 줄 알았어. 실내에서 이제. 아 그래?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서. 아 그런 데도 많아. 어 여기는 진짜 좀 약간 바다 낚시 같은 그런 감성 내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많아. 아 근데 너가 지금 아직 손맛을 못 느껴봐서 그런데. 어 나 아까 맥힘이요 그거 한번 잡아봤거든. 아니 그게 다르던데? 그치. 묵직하던데. 그게. 아니 묵직한 게 아니라 그 딱 잡았을 때 그 훅 내려오고 낚싯대 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너가 느껴야 돼. 낚게 이따 한번 당겨주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느껴보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시에 만약 다른 애들 다 잡히는데 나만 안 잡히잖아? 어. 나 입수할 거야 진짜. 그래서 나 손으로 꽁꽁 축제 마냥 내가 손으로 잡아올 거야 진짜. 아 나 진심이야 이거. 시청자들이 인정해준다 했어 이거는. 너가 꽁꽁 얼어서. 아 참 나 진짜 그런 거 할 거야 먹고. 너 지금 여기 온 거 후회하지? 아 근데 언제 또 이렇게 하겠냐? 그죠? 아 근데 9시 되면 후회 안 할 거야. 근데 그때 못 잡으면 1시라는 거지? 그때 못 잡으면 성접해야겠다. 그때 못 잡으면 그냥 방접하고 그냥 접어. 그게 웃겼다. 그때 못 잡으면 없어. 아 그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입질이 안 오지?
아니 여기 야외에서 해보니까 마크가 개꿀인 것 같아. 오! 누구 잡았다 안 돼? 거짓말. 잡았어? 잡았다. 파티 잡았다. 어? 우와! 뜰채 줘. 어디? 어디? 땡겨. 안돼, 이거 뜰채 없으면 땡기면 안 돼요. 어어. 뜰채 있어. 조심해. 자기야 이거 좀 찍어줘. 어디 있어? 어디? 내 거 어디 갔어? 어? 너 거 저 오른쪽으로 갔을걸? 이거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아니야, 땡기는 게 없지 않아?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야, 근데 뭐 움직임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움직임이 땡겨봐! 있다! 오, 아니, 빠지고 안정적으로 안 돼, 안정적으로. 안정. 내가 가만, 들어줄게. 지금 안 보여 아직. 이제 땡겨야 어, 보일 것 같아. 있어. 아 잠깐만 도망갔어. 오오오오. 우와. 와. 와. 씨. 와. 와 개 크다. 와. 와. 씨. 와 내 거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티 앞에 물었네. 아디야 대충 형님이야. 와 하티 축하. 오. 와 제대로 물었네. 제대로 물었네. 야, 장갑 하나 줘봐, 빼줄게. 장갑 있어, 장갑? 맛있어. 장갑 가져와, 빼줄게. 맛있냐? 조심해. 네, 여기 있습니다. 와. 아, 속이 발발. 와. 혹시. 자기야, 저거 방송 소리 꺼야 돼, 안에. 아, 오. 와, 500만 원이네. 와. 와. 씨, 와 이걸 어떻게 잡은 줄 알았어? 저요 안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언니 안에서 있잖아. 언니 막 얘기하면서 있는데 우리 갑자기 언니한테 제게... 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미꾸라지 갈고 해야겠다 이러고 나가는데 갑자기 쑥 들어갔어요. 진짜? 쑥 들어갔어 그냥 갑자기. 와 근데 우리 듣고 있었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붙여줄 수 있어? 아, 네. 와. 지린다. 아, 2등이 벌써 나와? 그러게. 이제 3, 4, 5 남은 거야? 저 밑에 돌 놨고 난리 났었는데. 이거 못 빼겠다, 근데 나 어떻게. 웃겼다. 결국 안에서 보고 나와도 되네. 야, 이거 빼줄 사람. 그거를 그냥 잘라버려, 그냥.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빼야 오래 사는 데 얘가. 와. 놔주지를 않니? 줄을 끊을까, 일단? 응, 줄 끊어. 잘라도 돼. 와, 축하한다, 하티야. 감사합니다. 와. 와, 씨. 펜치가 없어서. 잠시만. 아, 저기. 저기 지금. 다 오열하고 있는데? 어? 와, 씨. 뭐야 너? 아 이거 낚싯대 한번 제대로 된 건지 물어보려고. 너희 괜찮아? 괜찮아요. 아무 입질 없지만 저는 괜찮아요. 와. 아니 공방 괜찮아? 이거 노력이란 게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낚시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은발 이렇게 많게. 아 진짜로. 낭만 있잖아 한 잔에. 이거 눈을 안 뗐거든요. 안 움직여. 아니 우리 쪽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터만 좀 어. 이거 노력 필요 없다니까. 키가 잡아버렸네. 죽었어. 죽었단 게.
야, 너 왜 그렇게 자? 따뜻해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지? 어? 야, 하티 잡았어. 알아요. 알아? 2등까지 나왔어. 그래. 밥 먹고 하려고. 하... 지금 어떻게 물고기 자요. 하... 들고 갈게. 오, 하티한테 대박이다. 와, 하티 뭐야? 진짜? 아, 씨. 아, 하트 개부럽다. 와, 근데 여러분들, 풍경 지리긴 한다. 와. 나도 한번 던지고, 다시. 와, 근데 풍경 개지리네. 와, 해 뜨네. 제대로 된 거네? 너가? 아, 약간 꼬여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세트 들어왔습니다. 와, 하트 개부럽다. 와, 500을 가져가네. 와. 아, 벌써 2등까지 나왔네. 아. 3등도 근데 300이야. 맞습니다. 어. 아, 지금 묶어야지 차 있는 건데. 꼬일 것 같은데. 사장님이 살아있는 거 쓰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아니, 살아있는 거 있잖아. 저기 오리한테 받아와. 아, 살아있는 거 있어. 어, 있어. 오리한테 받아와. 묶어야지 살아있는 게 있어. 오리한테 있어, 오리한테. 아, 이게 살아있는 게 없네. 그래. 그거는 살아있는 거 있어 없지. 여기다가 좀. 어. 아니야, 방금 내가 한 거야. 와, 해 엄청 크다 뜨는 거. 와, 그래도 두 명이 잡았네. 와, 이제 내 거 찌가 누웠네? 저러면 안 되지 않나? 다시 던질까?
나도 새거 느끼고 와야겠다. 이게 맞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타이너. 어우, 추워라, 추워라. 아,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날씨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데? 그 하고 이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 이거 아 미꾸라지 그냥 한 마리 줘라. 살아 있는 거죠. 보자. 아, 근데 물살이 너무 세다. 와, 물살 엄청 세다. 맞아? 딱 왔는데. 아, 그래? 예. 지가 싹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아, 3등. 멀티 당했어? 멀티 당했어. 3등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반응이 계속 있는 것 같아. 아, 이제 입질이 원하고네, 이제 슬슬. 어? 어... 왜 운동화? 아... 3등은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야, 너는 너무 멀리 던진 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아까웠던 아저씨 멀리 던졌는데 바로 잡아버리셔가지고. 진짜? 어디서? 바로 옆에 좀. 아 진짜? 엄청 멀리 계신 분 두 번 연속으로 잡아가지고. 아 진짜로? 아 우리 팀도 못하면 큰일인데요. 어 이제 그거 꺼도 되지. 오, 미쳤다. 뷰 진짜 뷰 진짜. 뷰가 미쳤다 여러분들 근데. 미쳤네. 초록색 제가 방금 찌 넣은 겁니다. 왜? 이제 여기저기 한두 군데 잡고 있는 거 던지는 사람. 아 입질이 와야 될 텐데. 아 장갑 끼고 있어야겠다. 안되겠다 목장갑이라도 끼고 있어야겠다. 잘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했어요. 와 근데 이쁘다 여러분. 배경 인정? 오 not bad. 와 근데 어 야 그림 멋있다 지금. 감성 좋은데? 와 와 뭐야 어디까지 보내려고 저기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거의 이 정도면? 아니 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와 어따매 저기까지 저 멀리까지 보냈단게요 진짜 이거 아 저 멀리 던지면 못 잡나 오히려? 아니야 근데 너가 나중에 멀리 던지면 저기 피어타임 저기에 풀거든? 맞아 보여, 지금? 어 와 진짜 이따 풀면 저렇게 던지면 아~ 잘 필요한 확률 존나 높음 그러니까 저기에 푸니까 이제 아 그걸 노려야겠다 진짜 집 안 갔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9시까지 보고 거기까지 보고 갑니다 퇴근 좀 어때요? 저 이거 3등까지 네. 무조건 아 3등은 아니야 3등 안에는 들어야 돼? 4등 안에는 들어야 돼 4등 안에? 집에 못 들어가요. 150까지는 아. 150까지. 맞지.
또 지금 또 이거 또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이 없네. 지금 한 두 명 잡으니까 또 다들 불타올랐어. 표정들이 다들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낚시 CK가 될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지금 진지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찌, 형, 이거 찌 눕는 거 필요 없지. 어, 어, 뭐야? 와, 저 지금 또 떠는 거 아니야? 어, 물고기가 한 거 아니야? 어, 물고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깨어났대. 났네. 지금 타이밍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어, 하티하티님 인터뷰 해드릴게요. 가면서 한 명씩 딸게요. 오늘 제일 새드한 사람. 몇 시죠 지금 아침? 지금이 이제 7시 반. 거짓말에 7시간 동안 서 있었거든요 밖에. 한 10분 들어가 있었고. 그니까 나도 계속 봤어. 뭔가 올해는 그때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아 아니지. 어. 그럼 액땜하는 거겠지? 어 그치. 한둥 될 수 있는 거니까. 어 아니 아, 잠깐만 아까 처음 봤을 때 되게 훈훈했는데 뭔가 다크 조금 내려왔네. 형님은 느끼는 거 아닐 것 같아서 빨리 그 여자애들 찍어야 되겠는데요? 아 예 네. 한 번씩 다 가면 돼. 아 그러니까 진심 근데 낚시 좀 많이 해봤어요? 오빠님? 좀 진심인 것 같은데 약간. 아 저는 아버님이 아버지가 이제 낚시 많이 해가지고 저 옛날에 낚시 못 들던 적 있어요. 진짜? 오 초등학교 몇 학년이지? 중학교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캐나다 이제 낚시 오. 표준 모델. 와 캐나다 낚시 잡지 표준 모델? 와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영수. 아 이거 캐나다 연어 잡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아 어종을 잘못 골랐네. 아, 그건 이제 맥이랑 베스. 아 여기가 좀 안 맞네요 저. 아 맥이 베스. 안 맞네. 아 맥이 베스 킬러구나 원래는 주종이 아니었구나. 주종이 아니네. 아 아쉽네요. 네. 그래도 분발해 봅시다.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혼잣말 혼잣말. 어 얘 어디 갔냐? 형들 여기 있었는데 니네. 아아 아. 솔직히 지금 이제 상금은 상관없죠 여분님. 그냥 집에 가고 싶죠. 아 그래도 아직 상금 혹시 아 이프 가정법으로 포기 안 하겠다. 털을 옮겼어요 일단 한 칸 옆으로. 아 옆으로 옮겼어요? 네. 어 똑같네요. 한 마리라도 잡아본 적 있어요? 태어나서 낚시한 네. 것 좀. 진짜? 그 저는 쉬울 줄 알았어요. 아 낚시가? 약간 운빨로 얻어 걸려가지고. 아, 겨울이 쉽지 않아. 겨울이. 겨울 낚시가 원체 이제 쉽지 않은데. 아, 그래도 이제 아직 3등부터는 이제 공석이니까. 그래도 뭔가 네네. 6등 하면 너무 제일 약간 열받을 것 같아서. 아. 그래도 5등까지는 그 팬 분들을 뭐라 불러요? 뭐 없어요? 옆부단 뭐 이런 거 없어? 아니요, 저 푸쪽이요. 푸쪽이 분들이 줄 좀 가물해. 텐션이 늘어져 있대요 지금 그 줄이. 푸쪽이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네. 인내 봅시다. 아이. 좋다. 발전하는 BJ네. 아니 BJ라 하면 되지 이제. 성계요 성계. 성장하는 괴물. 와 성계. 오. 성계 팬. 오 맞는 것 같아. 진짜 성장하는데? 맞아요. 오 좋다. 아니? 누구? 오 봉준이 잡았다 형들. 봉준이 잡아. 진짜 잡았다 봉준이 형들. 아 야. 아 뭐해 꽉 채워낸다니까. 너 무조건 잡은 거였어 방금. 어 뭐야 내거 뭐야 내거 어디 갔어? 둘이 엉킨 거 아니야 둘이? 아 어디 갔어? 아닌데? 오 한번 채봐 채봐. 채 한번 휙 채. 피티님 위로 한번 채. 야 드래기 도는 게 이게 뭐 심상치 않은데? 뭔가 있는데? 어. 근데 드래기 왜 도냐 이거? 이렇게 도는 거 같지? 아 방금 도망갔어. 잠깐만 이거 드래기 감아야 돼. 오! 오! 잡았다! 야야야 그거 좀 가져와봐. 저거 여보! 오! 해내는 거라! 킹피티! 아 기다려 조심. 그대로 있어 이거 체릴 때까지. 킹피티 드디어 해놓는구나. 내거 도망갔어? 도망갔어요 경제적인 아쉬움 도망갔습니다.
이거 한번 쳐, 이거 한번 쳐. 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해내는구나. 진짜 진짜. 와, 지렸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떠야 되는데. 바보야, 위로해야지. 아니요, 하지만 제가 떴습니다. 아니, 위로해야지. 너 바보야? 요렇게. 뭐해? 뭐해, 뭐해, 뭐해? 팩급이다. 아, 진짜 팩급인데? 이걸 민들어 냈단 게? 와, 축하드립니다. 근성의 사나이 포기하지 않더니 해내는군요. 아, 진짜 다른 게 아니라, 나 진짜 방금 김홍재 해병님이 놓치시고, 일단 제 찌를 봤어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찌가. 왜 안 보이지? 한 다음에 돌렸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일 큰데, 이때까지 잡은 것 중에. 와, 진짜 이거 빼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떠니. 와, 진짜 크다 근데 이거. 어! 아, 세상에 이렇게 큰 거 잡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에는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나 이렇게 큰 거 잡아본 적이 없어. 내가 해줄까? 어우씨. 이불 벌려서 바늘을 빼야 되는데. 근데 좀 큰 거 잡았어, 진짜. 와, 이거 너무 큰데? 와, 이걸 해내네, 그래도. 헐, 진짜? 포기하지 않는 정신. 헐. 어? 거짓말. 킹 PT가 해냈다. 아, 빡치네, 진짜. 아, 근데 봉, 야, 봉아, 근데 너도 진짜 잡은 거였어. 방금 딱 한 끗 차이였어요, 진짜. 나 먹고 도망갔지? 네, 먹고 도망갔어. 어, 먹디 당했어. 아, 근데 나 이거 집었는데, 아,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실 와이프분도 좋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 전해주시죠.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여보, 네, 사실 진짜 오늘 집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가게 돼가지고 다행이다. 여보,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 여보, 허락해줘가지고. 이게 사랑이지. 감사합니다. 해냈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어, 그니까. 와, 집. 사진 한 장 찍어야 돼, 그거 빼고, 와, 물고기 들고. 그러니까. 와, 잠시만요.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줄 끊어줄까, 내가? 이거 아예 안 잡히네. 네. 어, 잘 안 되면 줄이라도 끊고, 일단. 와. 해줄게. 이거 혹시 카메라 좀 잠깐 뒤에만 찍어줄래? 네. 잠깐만. 아, 그니까. 4등이 150에 5등이 50. 반갑습니다. 4등 해야지. 낚시랑 뭐 싶다. 아. 돌려봐, 임마. 이불 아예 안 보이는 거. 아, 잘 끊었다, 그냥. 그냥 끊어버리. 이거 들고 사진 한 장 찍자. 와, 물고기.